6번. 자, 두 근이 마이너스 2와 4가 되도록 하는 2차 방정식. 자,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쓰면 알죠? 두 근의 합이 얼마니? 내가 아직 식 안 봤어. 맞지? 신경 쓰지 말고. 두 근의 합이 얼마야? 2. 그러면 원래 식대로 적으면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2x로 가야 되죠? 두 근의 합이 2니까. 합은 부호 반대로 적으니까. 곱은요? 곱은 그대로 적었지. 원래 이런 식으로 적게 해야 됩니다. 맞죠? 아니, 근데 이 문제에 지금 최고차 인의수가 얼마로 적혀 있어? 5로 적혀 있잖아. 그럼 다 5 곱하세요. 그럼 5x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40은 0입니까? 맞아요.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용해서 푼 겁니다. 지금 이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모르겠어요. 뭐 하세요? 만들어 풀어라. 두 근이 뭐야? 마이너스 2와 4인식. 만들고 여기 5 곱해서 정리하면 얘 나옵니다. 됐죠? 이해됐어요? 일단,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때, 문제에서 만든 식이 내 거랑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나오는 뭐 돼요? n, c, n-r은 얼마가 돼야 되고요? 1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2니까 얘 20 돼야 되죠? npr은? npr은 20이 되면 된다, 이 말이잖아. 맞죠? 자, 근데 이게요, 문제가 좋은 게, n이 들어가 있는 식에서 ncr, 또는 뭐 ncn-r, 뭐 이놈이랑 npr이 같이 나와버리면 이제 못 푸는 애들이 있는데, 이거요, 형태를 좀 봐놔야 돼요. 내가 알아놔야 되는 게 뭐냐면, 봐봐. npr은 n명을 줄 세우는데, 맞지? 그냥 n명 다 줄 세우는 게 아니고, r명을 택해서 줄 세우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걸 식으로 적기가 뭐 합니다. 너가 적을 때. n 곱하기 n-1 곱하기 점점점점점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알게요. 이렇게 적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 식을 하나 하나 했던 거죠. 어떻게? n 팩토리얼을 뭘로 나누라? n-r 팩토리얼로 나누라.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니? 이거 알고 있어야 문제 풀기 편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이것뿐만 아니고 ncr도 있어요. 자, ncr은요, n개 중에서 r개를 뽑은 다음에 줄 세우는 게 아니고 n개 중에서 r개를 뽑다 에서 끝납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줄을 세우면 안 돼. 근데 여 안에는 줄을 세워져 있지. 맞죠? 그래서 아, n개 중에서 r개를 뽑은 다음에 줄 세우고 그거 줄 세우는 거 다시 무마시키면 되잖아. r 팩토리얼로 다시 나눠버리면 돼요. 맞니? 그래서 npr이 얘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적어놓으면 n팩토리얼을요 n-r팩토리얼과 r팩토리얼로 나눈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ncr은 예, npr은 이놈 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야 앞으로 문제 꼬여 있을 때도 풀기 편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다시 가볼까요? 자, 그리고 규칙 하나 더 있죠. ncr은요 또 뭐 있어? ncr은 ncn-r하고 똑같아요. 얘에서 얘 뺀 게 이쪽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맞지? 그러면 다시 얘에서 얘 빼면 얼마 나오니? n에서 n-r 빼버리면 r 나오죠. r. 그러니까 이놈과 같은 게 지금 ncr이야. 이게 10이란 말이죠. 맞니? 그럼 끝났죠? 자, 자 해볼게요. ncr은요 r 팩토리얼을 npr로 나눠야 되는데 이놈이 지금 얼마다? 10이다. 그리고 여기 r 팩토리얼 분해. 이놈이 얼마다 지금? 20이다. 딱 봐도 r 팩토리얼 얼만데요? 2잖아요. 맞니? 이해됩니까? 따라서 r은 얼마야? 2겠죠. 그래서 뭐 문제에서 언급하는 아 n 더하기 r 돼 있네요. 그럼 이게 2가 되겠네요. 맞죠? 그럼 하나 더 찾읍시다. npr이 20이래. 이 말은 n 두 개죠, 두 개. r 2인가 알았으니까. 곱한 게 얼마다? 20. 20이다, 이 말이잖아. 맞지? 그럼 두 수 곱해서 20 되는 거는 초등학생도 알죠? 뭐? 5, 4. 박하영? 금방. 이 생각하는 거지? 5, 4죠. 그럼 얘가 얼마 돼야 돼? 5. 얘는? 4. 그러니까 n은 얼마다, 지금 이거? 5다. 문제 쓰기 두 마리 더 알아있으니까 답은 얼마 돼야 돼? 7 되겠죠.
자, 508번. 어느 학급에서 번호가 1, 2, 3, 4, 5, 6, 7번인 7명 학생이 1, 2, 3, 4, 5, 6, 7 하나씩 적힌 7장의 카드를 가져간다. 근데 3명은 자기 자신의 번호를 가져가고 나머지 4명은 다른 학생의 번호가 적힌 경우를 가져간다. 됐나? 자, 이거 우리 어디서 배웠습니까? 자기 거 아닌 걸 가져간다. 수염도. 자, 정확한 명칭으로 따지면요, 교란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보고 원래는 뭐 이런 내용을 안 배우기 때문에 그냥 교란 시키다 뭔지 알죠? 교란 수열이라 합니다. 근데 일단 이 교란 수열의 경우는 내가 알려줬었어요. 맞지? 자기 자신의 시험지를 매기지 않는다. 자기 자신의 모자를 쓰지 않는다. 뭐 자기 자신의 소지품을 갖지 않는다. 자,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서 분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였어요? 한 가지. 외우세요, 안 되면. 근데 내가 써보는 거 추천한다 했어요. 맞죠? 추천이 안 되면 무조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마다 경우가 이제 꼬여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풀어봤죠, 이미? 세 명이서 교란 수열을 나타내는 경우 몇 가지 있어요? 두 가지. 네 명이서 교란 수열 나타내는 거? 아홉 가지. 다섯 명이서 하는 거는 44. 자, 이때.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안다는 가정하에서 하는 게 빨라요. 이거 다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세 명은 자기 자신의 번호만 가져가야 된대. 그럼 그 세 명을 선택해줘야 되죠. 맞지? 그래서 자기 자신의 번호를 가져가는 애들. 자기 자신의 번호를 가져가는 애들. 얘는 자기 자신의 번호를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보면 되죠. 그럼 자기 자신의 번호를 가져가는 애는 7명 중에 3명 있어요. 맞죠? 그러면 이제 몇 명이 남았니? 4명이 남았죠. 이건 4명에서의 뭘과 하고 똑같다? 결혼 수요라고 똑같죠? 맞습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 경우는 우리가 안단 말이야. 지금 내가 안 구해봐도 9가지라는 거를 할 수 있어야 되죠. 맞지? 민규는 앞에 있는 영상 한번 보기 봐야 된다. 맞지? 선생님이 설명해 놓은 게 있어서. 그래서 그 내용과 같이 본다면 이 문제는 간단합니다. 이게 그냥 문제 아니고 높은 문제거든요, 실제로. 내가 예전에 이걸 설명해 주면서 예로 들어준 문제가 있었어. 그 문제가 이거죠, 지금. 그때는 뭐 다섯 명 중에 두 명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그러면 7C3하면 얼마 나와요? 30. 35 나옵니다. 맞죠? 7 곱하기 6 곱하기 5를 6으로 나눠버렸으니까 중간에 6이 날라가 버리죠. 그래서 7, 5, 35. 그 다음에 9. 그럼 얼마 나와요? 270에 45. 315 나옵니까? 4분 5번입니다. 자, 전체 집합의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하여. 자, 전체 집합이 지금 원소가 6개 있는 집합입니다. 근데 A학 집합 B가 전체 집합이고 A교 집합 B가 공집합이에요. 이 말은 전문 그 늘 지금 나오는 게 조금 덜 나오긴 했지만 이건 뭐 분할이라고 합니다. 분할. 그것도 집합의 분할. 자, 쌤이 지금 개념을 잠깐 잡아줄 건데요. 하는 방법 알면 편해요. 이게 집합의 분할이 늘 편하게 생각하면 뭐냐면 그거야. 우리 그 토너먼트식 짜는 거 기억납니까? 그게 집합의 분할이에요. 자, 집합의 분할이란 거는 쌤이 지금 이게 원래 고의 과정이야. 고의 과정인데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걸 낸다 한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이게 집합의 분할이다 라고 설명 안 하고 문제 내줘도 풀에도 다 푼단 말이지. 왜? 그냥 경우의 수. 알겠어?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빨리 풀 수 있게 할 건데 일단 봅니다. 집합의 분할이라고 말하는 거야. 집합의 분할이라는 게 뭐냐면, 자, 개념 설명처럼 잠깐 듣고 지나갑시다. 집합의 분할이라는 게 뭐냐면, 분할을 하는데, 그거는 명칭이 있어, 이런 게.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잡는 게 아니고. 자, 집합이라는 거는 집합 안에 서로 같은 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집합 안에 1, 1, 2, 2, 이런 나오면 안 나와. 집합에서는 서로 똑같은 거는 뭔데? 무조건 하나로만 취급합니다. 맞죠? 그래서 서로 다른 것들만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집합의 분할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것을 같은 방법으로 같은 것으로 나누는 방법. 자, 그러면
말이 좀 이상해요. 같은 것으로 나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가 알기 편하게 하는 말로 바꿔놓으면요. 순서 관계 없는 걸로 나누는 방법. 순서가 없는 것으로 나누는 방법. 그러니까 어떤 거냐? 잘 봐봐. 원래 집합의 분할은 이런 거야. 내한테 서로 다른 볼펜 다섯 개가 있어요. 됐어요? 서로 다른 볼펜이야. 똑같은 볼펜이 있으면 안 돼요. 자, 서로 다른 볼펜이 다섯 개 있을 때 이 볼펜을 흰색 상자, 크기와 모양이 같은 흰색 상자에 나누어 담는 방법이랑, 잘 봐. 똑같은, 서로 다른 볼펜 다섯 개를 빨간색 상자와 노란색 상자에 나누어 담는 방법은 달라요. 자, 애는 생각으로 같겠죠, 머릿속으로는. 왜? 흰색 상자에 나누는 방법하고 빨간색, 노란색 상자에 나누는 방법이 왜 다르냐면, 빨간색에 한 개 넣고 파란색에 네 개 넣는 경우랑, 파란색에 네 개 넣고 빨간색에 한 개 넣는 경우는, 하여튼 색깔이 다르다는 거야. 약간의 노란 펜 같은데. 하여튼 그 경우는 다른 케이스죠. 다른 케이스 맞지? 근데 내가 흰색 상자라고 했잖아. 똑같은 크기에 모양도 똑같아. 그러면 내가 여기 한 개 넣고 여기 네 개 넣었다 한들, 이 상자 내가 바꿔놓으면 너가 밖에서 봤을 때 상자가 바뀐지 안 바뀐지 구분 자체를 못해. 맞죠? 내가 이 상자 잡아서 이렇게 놔둔다 하는데 너가 상자 바뀌었네 칼라 마음도 없단 말이야. 모양과 크기가 같은 상자니까. 맞지? 그러면 1, 4나 4, 1이나 똑같은 모양이잖아 지금. 그건 한 가지로 쳐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을, 내가 볼펜으로 예를 들었죠? 서로 같은 것으로, 이게 같은 상자, 내가 얘기했던 흰색 상자 얘기하는 겁니다, 로 나누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서로 다른 것을 서로 다른 것으로, 아까 얘기했던 빨간색, 파란색으로 나누는 방법은요, 뒤에다가 그 상자의 개수만큼 팩토리얼을 곱하면 돼요. 얘를 줄 세우는 케이스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쉬워요. 그러면 집합의 분할만 빨리 판단하면 끝나죠. 집합의 분할이 원래 우리가 배웠던 그 이거의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 나누는 거의 대표적인 예가 토너먼트. 자, 토너먼트가 왜 그러냐면, 10개의 참가 팀이 있는데요, 얘를 나누려고 합니다라고 하잖아. 근데 잘 생각해보면, 너희가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들은요, 10개의 참가 팀이 전부 다 뭐하고 있는 거야? 다른 팀이야.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다섯 명이 있는데요. 자, 봐봐. 다섯 명이 있어요. 다섯 명이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다섯 명이 타서, 1층에서 타서 5층까지 올라가면서 알아서 내리는 방법의 개수. 근데, 딴 거는 신경쓰지만, 문제를 내가 꼬아놨기 때문에, 딴 거 신경쓰지 말고, 사람 다섯 명이 탔다, 학생 다섯 명이다, 라고 해버리면, 학생이 크기와 모양이 똑같은, DNA가 똑같은 놈은 없어요. 쌍둥이더라도 약간은 다르거든요. 맞지? 그러니까 사람 또는 학생이라는 것 빼버려도 무조건 뭐야? 서로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그래서 일단 서로 다른 것을 나누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 게 토너먼트. 우리가 배운 걸로. 알겠어요? 그러면 자, 집합의 분할은 원래 자, 이 정도까지는 안 파고들어갑니다. 내가 외우면 좋아요. 그래서 해주는데, 알겠니? 그래서 지금은 해줄 거야. 해주는데, 외우면 좋지만, 몰라도 방법만 알면 돼. 자, 그러면 방법으로 알 것부터 갈게요. 방법으로. 됐죠? 실제로, 쌤 이거 요령 알려주는 거 모르는 애들이 수두룩빽빽입니다. 내가 장담하건데, 내가 지금 이쪽에 적어줄 거는요, 맥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교과 과정 한참 전에 나왔던 거고, 특히나 학원에 이제 하옵시는 학원 쌤들이나 학교에 계시는 젊은 쌤들, 쌤 또래들은 접하지 못한 것들이야. 그래서 아마 수업을 설명 안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이렇게 알고 지나가시면 돼요. 내가 고2 때는 해주겠지만, 아니, 지금 이거는 먼저부터. 자, 내가 이 문제가 있잖아. 맞지?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생각하면, 이거는 내가 지금 나눈 경우를 조금만 신경 써서 나누면 돼요. 나누면 되는데,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자, 이걸로 토너먼트로 나누면은 좋긴 한데,
내가 토너먼트라 해서 자 그냥 한번 볼게요. 이게 있어. 내가 이렇게 합시다. 전체 집합 U가 있어. 맞지? 맞아. 원선 안 적을게요. 1, 2, 3, 4, 5, 6이 있어요. 얘를 두 군데로 나눕니다. 맞죠? 근데 그룹으로 나눈다 생각합시다. 우리는 그룹으로 나눈다 생각합시다. 지금 몇 명 몇 명으로 나눌 수 있는 거야? 자 A교 집합 B가 공집합이란 말 자체는 무슨 말이에요? 두 개 겹치는 게 없다. 여기에 1 주고 여기도 1 주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사람하고 똑같죠. 몸 반대가 일로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 맞지? 자 그 말이고 A합 집합 B가 전체라는 거는 A에 있는 거 빼고 난 나머지는 전부 다 B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맞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A 집합 B 집합으로 나눈다면 내가 지금 볼 수 있는 건 어떤 거야? 여기에 몇 명 들어갈 수 있어? 없을 수도 있죠. 내가 첫 번째 케이스로 본 거야. 첫 번째 쌤 여기에 0명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우리 말로 따지면 집합에 여기에 원소 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NA의 개수가 얼마다? 0인데 두 번째 NA의 개수가 얼마다? 아 공집합이 아니래요 문제에서. 0은 뺍시다. 0이면 공집합 돼버리잖아 집합 A가. 맞지? 자 그러면 1일 때 2일 때 세 번째 NA의 개수가 얼마일 때? 3일 때. 그럼 자동 B의 개수는 5, 4, 3 이래 가겠죠. 맞니? 하지 않습니다. 왜? 이거 정리해버리면 얘는 무조건 자동으로 정리되니까 내가 이것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지. 맞잖아. 너 나눌 때도 우리 반 10명이 있어. 야 4명 A조 들어가. 이 말은 자동 나머지 6명이 B조야. 내가 그러면 B조는 니랑 이렇게 얘기해 줄 필요가 없잖아. 맞지? A 아니면 다 B다 해놓고 4명 A 가 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B 가니까 그냥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4번 NA가 몇 명일 때? 4일 때. 5번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일 때? 5일 때. 이것만 맞추면 되죠. 맞지? 이해됩니까? 자 얘 얼만데 NA가 1이란 말은 A가 1이요. 그럼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놈을 뽑아야 돼. 근데 얘들 서로 같은 놈이 아니잖아. 같은 놈이 아니잖아. 맞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61. 6명 중에 누구를 A에 집어넣을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있습니다. 6가지가 나오겠죠. A를 들어갈 수도 있고 B를 뽑을 수도 있고 1을 뽑을 수도 있고 2를 뽑을 수도 있고 3을. 맞지? 맞니? 자 보세요. 그러면 자 봅니다. 이제 몇 명이 남았어? 5명 중에 5명 전부 다 B에 집어넣어야 되지. 그러면 OCO가 됩니다. 맞죠? 근데 이건 1이기 때문에 아까 내가 뭐라 했죠?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라고 했잖아. 맞지? 자 그 다음 여기는 6C2조. 6명 중에 누군지 몰라도 2명 골라서 A조에 던져넣었어. 맞지? 맞니? 그러면 자동 몇 명 중에서? 4명 중에서 4명. 맞아요. 그 다음에 6C3입니까? 맞죠? 계산하면 얼마 돼요? 얘는요? 64 22 얘는? 65 1C1입니까? 맞죠? A에 집어넣을 거라고 가정했으니까 그럼 이거 나오는 경우만 계산하면 되지. 얼마 나와요? 6 얘는요? 15 이거 1이니까 안 될까만 신경 쓰자 이 말이야. 20 얘는요? 64는요? 62하고 똑같죠? 얘는요? 6. 6입니까? 맞아요? 자 계산 한번 하죠. 이거 중에 32가? 네. 52가? 붙으면 얼마 돼요? 60. 얼마? 60. 62 나옵니까?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자 이게 답입니다. 근데요 당연히 지금 이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를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거를 우리 집합의 분할이란 개념으로 써버리면요 기호를 썼을 것 같네요. S S가 집합의 뜻이거든요. 그러면 SNK 이렇게 하죠. 이걸 몰라도 돼. 안 적어도 됩니다. 지금 SNK라고 이게 뭐냐면 N개를 K개로 나누는 방법이야. 서로 다른 N개를 서로 같은 K개로 나누는 방법 이걸 SNK라고 하거든요. 됐니?
지금 우리는 뭔데요? 여섯 명을 아니면 여섯 개를 서로 다른 두 개에 나누는 방법이죠. 우리 다른이야 지금. A, B라고 나왔기 때문에 다른이야. 그럼 나중에 줄 세우면 이 팩토리얼 곱해주면 된다 했다 맞지?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묻는 거는요 S6이야 6개를 1부터 6개가 있는데 이 6개를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눠 놓는 거야 맞지? 여기에 몇개 들어간 거 내가 지금 신경 안 쓰고 있어 이 정도로 안 하고 있잖아 그냥 이쪽 이쪽으로 나눠 놓을 거야 단 이게 서로 같은 덩어리가 아니지 AA가 아니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줄 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하는 건 여기 2팩토리얼부터 계산해 줘야 돼요 알겠니? 자 근데 지금은 잘 몰라 지금은 잘 모르는데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할게요 지금은 잘 모르는데 요게 요령이 있어요 지금 난 이 문제에 대해서만 푸는 거야 그래서 자 SNE는요 두 가지에 대해서 푸는 방법입니다 3 이상부터는 뭐 다른 방법인데 그거 설명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SNE는요 2에 n-1승 빼기 돼요 SNE는요 2에 n-1승 빼기 1입니다 그러면 얘는 6개를 2개로 나누는 방법은 2에 5승이죠 601이 2에 5승이 얼마야? 32 1 빼면? 31인데 그럼 얘가 지금 얼만데? 31인데 여기에 뭐 곱하니까 순서가 AB라고 해놨거든 맞지? 곱해서 답이 62가 되는 거야 이걸 알고 있으면 훨씬 빠른 거지 당연히 내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제 고2 과정이야 제대로 된 내용은 알겠지? 근데 요렇게도 되는구나 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몇 개를 서로 다른 두 개로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는 요런 식으로 푼다 자 그러면 자 이게 다른 데도 있는 실은 네 없네요 자 근데 그럼 얘로 한 번만 더 합시다 한 번만 더 합시다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보세요 간단하게 합시다 간단하게 자 서로 다른 내가 이렇게 됐어요 서로 다른 볼펜 7개를 간단한 게 아니죠 4개를 서로 다른 이것도 필요 없어 학생 2명에게 나누어주는 방법 단 이 조건이 필요합니다 단 못 받는 학생은 없다 자 내가 왜 이 조건을 집어넣냐 하면 한 명을 놔주는 케이스는요 집합에 분할해서 2가 아니고 1이에요 1 내가 볼펜 4개가 있어 맞지? 학생 2명한테 나눠준대 자 네 4개 네 0개 이 말은 안 준다는 거잖아 이거 그냥 4개를 한 명한테 준 케이스야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2가 아닌 1로 바뀝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단 못 받는 학생은 없다 하나로는 받는다 이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원래 푸는 대로 해볼게요 나한테 A, B, C, D에 뭐가 있다? 볼펜이 있어요 됐니? 그리고 뭐 X랑 Y랑 A 학생 두 명이 있어요 근데 학생이라는 말은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조건 뭐라고 했다? 서로 다른이야 알겠지? 그러면 아 쌤 이거 나눠주는 방법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X한테 몇 개 주는 방법? 한 개 주는 방법 자 그러면 X한테 한 개 주는 방법은 어떻게 돼요? 네 개 중에요 한 개 몰라서요 맞니? 주고 그러면 나머지 세 개 중에 세 개는 얘한테 주고요 맞지? 두 번째 한 개 받는 경우 두 개 받는 경우는요 네 개 중에 두 개 몰라서 얘한테 주고요 두 개 중에 두 개 세 개 중에 네 개 중에 세 개 몰라서 한 개 중에 한 개 이것밖에 없죠? 내가 간단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맞지? 자, 이 순서까지 구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는 나중에 뭐 우리 토너먼트 할 때는 똑같은 거 나오면 2팩으로 나누고 뭐 이런 거 했었거든.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봅니다. 그러면 이게 다음 얼마 나와요? 4 나옵니까? 맞아요. 이거 얼마 나와요? 6 나옵니까? 얘는요? 4
4 나옵니까? 맞아요. 바다 뭘 사죠? 14. 얘를 이걸로 보면 되죠. 어, 쌤, 이거는요. 4개를 2명한테 나눠주는 방법이네. 맞지? 근데 이거는 집합의 분할은 서로 같은 것에 나눠주는 방법이었어, 기본이. 원래. 근데 서로 다른 2명이니까 뭐 해주자? 그 2명 줄 세울 수도 있죠. 얘가 요렇게 될 수도 있고, 요렇게 될 수도 있고. 맞지? 자, 이렇게 계산했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2에 4 빼기 1이 얼만데? 이거야. 이거에다가 곱한 2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답은 그냥 얼마나 되죠? 14점. 그러니까 문제 내용상 계산은 다릅니다. 당연히 이게 숫자가 크면 클수록 빡치죠. 맞지? 맞니? 더군다나 7개가 있는데 3명한테 나눠준대. 이렇게 돼버리면 더 빡칩니다. 이게 식이 더 많아져요. 알겠니? 5, 1, 1 줄 수도 있고요. 맞지? 4, 2, 1 줄 수도 있고요. 맞니? 3, 2, 2 줄 수도 있고요. 3, 3, 3? 아니. 맞나? 3, 2, 2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뭐 있노? 3, 3, 1 되고요. 뭐, 다 계산해야 돼. 원래. 그런데 우리는 이 방법을 쓰면 빠릅니다. 당연히 3에 대한 공식은 안 알려줬잖아요. 안 알려줬습니다. 맞아요. 안 알려줬는데, 쌤이 굳이 좀 더 필요하다면, 여기에 조금 더 익숙해서 빨라진다면 추가로 더 알려줄게요. 지금 할 건 아닙니다, 실제로. 원래는. 알겠니? 식을 더 정리해야 되거든요. SNK는 SN-1K-1 더하기 K 곱하기 SN-1K거든. 그러니까 그 공식을 적어버리면 뭐지 저건? 이래 돼버려 너가. 해서 그렇게 돼버리면 식이 조금 꼬이고 복잡하고 아 그냥 하기 싫거든. 그래서 필요한 거 아 2로 나눈 경우는 이게 편하구나 만 알아놓으라고 지금은. 오케이? 2를 아는 경우는 그냥 계산하세요. 하다가 쌤 빡침이 늦게 오면 나중에 쌤 그냥 그 공식도 한번 얘기해 줘봐요. 모르면 그냥 이걸로 풀게요. 쉬우면 그걸로 풀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잖아. 맞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냥 시작부터 그것도 공식이야. 식이 쉽진 않아요. 당연히 뭐 쌤 쉽게 표 하나 그려서 만드는 방법을 해주긴 할 건데 나중에. 일단 됐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가 있다 이 말이다. 됐지? 되겠죠? 자, 51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느새 정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이 있어요. 자, 이거 중에서 세 개의 선분을 그었는데 선분을 그어서 잘 봐. 이거 중요한 거야. 너가 말을 이해를 못한 거야. 조금만 바꿔 생각하면 돼. 세 개 그어서 점 네 개를 모두 연결하는 방법이야. 이 말은 쌤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러면 돼 안 돼? 되죠. A에서 어디든 다 갈 수 있어. 다리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리. 이것도 뭐가 문제 있었어요? 뭐 이런 A선, 여기 B선, 여기 C선, 여기 D선이 있을 때 다리를 세 개만 놓아서 얘들이 전부 다 뭐가 되는 경우 지나갈 수 있는 경우를 봐야 돼. 그러면 다리 세 개를 넣으면 되지. 그럼 다 지나가잖아. 맞지? 근데 이거 아니면 되죠? 뭐 이래야 되지 이래. 맞지? 이게 더럽단 말이지 제 생각을. 맞니? 그럼 뭐 하자? 반대로 생각해. 무조건 내용이 더러우면 반대로 생각해. 뭐라고? 쌤 일단 성분 쓱 꺼울 수 있는 거 다 꺼볼게요. 그게 뭔데? 네 개 중에서 두 개 고르는 거죠. 맞지? 그게 모든 경우야. 거기에서요 안 되는 경우 빼면 되지. 자, 못 지나가게 하는 방법이 뭐 있을까? 삼각형 만들어버리면 돼요. 다 안 지나가는 방법은 삼각형 만드는 경우밖에 없어. 하나 둘 셋 이 경우밖에 없어요. 나머지 세 번을 꺼었는데 삼각형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안 나오게 꺼었다. 그럼 무조건 다 지납니다. 삼각형 안 나왔다. 어떻게 꺼을 건데? 이럴 것만 돼. 이럴 것도 다 지나고, 이럴 것도 다 지나는데. 맞죠? 그러니까, 안 지나게 하려고 하면, 안 지나게 하려고 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럼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조금만 다른 케이스로 변경해서 본다면, 뭐라고 보는 거야? 자, 점 4개가 있어요. 맞지? 맞니? 점 4개 중에서 몇 개를 택하자? 두 개를 택하자.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모든 경우의 수라고 할 수 있다. 맞지? 맞니? 여기에서 제외합니다. 제외. 제외가 뭔데요? 그냥 빼자 이 말이죠. 그냥. 뺍시다. 뭐를? 모두 지나지 않는 경우죠.
모두 지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맞지? 근데 이게 말은 쉽지 이렇게 되거든 처음에.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돼. 모두 지나지 않는 경우는 뭐 만들어지는 경우? 삼각형으로 만드는 경우와 똑같아요. 이해돼요? 나도 일일이 구하려면 못 구하죠 이거. 구하긴 구하겠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맞지? 그러면 애초에 계산합시다. 쌤 얘는 일단 전 4개 중에서 몇 개 골라요? 2개 골라서 전부 다 꺼봤어요. 그러니까 총 6개의 선이 나오네요. 맞죠? 사각형 하나 둘 셋 넷 대각선 2개 맞죠? 6개의 선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요 삼각형 되는 거는요 4개 중에 3개 고르는 거 아닙니까? 삼각형 뽑는 경우는 뭔데요? 4개 중에 3개 골라가지고 선 꺼보면 돼요. 맞죠? 이해됩니까? 얼마인데? 600이 얼마? 어? 아 세 개 꺼야 되지 미안 다시 쌤 잘못했다 미안합니다 쌤 지금 잘못했다 선분의 개수 두고 하고 가자 선분의 모든 선분의 개수 이게 지금 모든 선분의 개수가 모든 경우잖아 맞지? 맞니? 자, 이 경우에서 빼면 안 되겠다 미안합니다 이 모든 경우에서 세 개를 골라야죠 선분 세 개 고르는 거잖아 지금 맞지? 내가 선분이 몇 개 나오는지를 본다 했잖아 지금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가 뭐야? 다시 이거 지금 몇 개인데 점 4개 4개 중에 2개 고르는 경우가 여러 개가 헷갈리나? 쌤 내가 적고 나도 헷갈렸거든 얘가 이런 거랑 이거라고 이게 C 왼쪽에 있어야 된다고 미안 자 다시 할게요 미안 모든 경우가 몇 개야? 4개 중에서 2개 고르는 거지 선분 모든 개수를 구하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몇 개로 나왔어? 6개로 나왔잖아 그럼 이제 봐봐 다시 말을 이제 바꿀게요 선분이 몇 개야? 6개 있어 맞지? 그 선분 6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내야 돼? 3개를 골라내야 단위 3개 끄는 것처럼 나오잖아 맞지? 그래서 모든 경우에서 3개를 뽑는 경우 63에서 이제 뭐 합시다 뭐 하는 경우? 삼각형 만드는 경우 삼각형 만드는 경우가 몇 개인데요? 삼각형 만드는 경우가 몇 개야? 네 개. 네 개 맞나? 네 개 맞아요. 이 삼각형 만드는 경우 네 개 중에 세 개 뽑는 경우죠. 이해됩니까? 쌤이 말을 실수해서 좀 헷갈릴 수도 있겠다. 잠깐만 다시 한번 봐줄게요. 말만 다시 한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느 세 점도 한 직선에 위치하는 점 4개가 있어요. 이때 선분 3개 꺼서 4개 모두 연결한다 했어요. 너무 복잡해. 그래서 반대 개념을 생각하자.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선분이 몇 개 나오는지부터 보자 이 말이야. 맞니? 그 선분에 몇 개 나오는지 이 선분의 수. 이게 선분의 수입니다. 자, 선분의 수가 총 6개 나온대요. 맞니? 그 선분 6개 중에 내가 3개 고르면 끝나는 거지 그러면. 맞죠? 선분 6개 중에 3개 고르면 끝나잖아. 그러면 거기에 이런 것도 포함될 거고 삼각형도 포함될 거고 다 들어가 있잖아. 맞지? 그 경우가 총 이게 63으로 나온다고. 맞지? 근데 내가 했잖아. 연결 못하는 경우를 먼저 구하자면 연결 못하는 경우가 삼각형이잖아. 그러면 삼각형 나오는 경우만 빼버리면 된다고. 근데 점 4개 나왔을 때 삼각형 만드는 경우는 4개 중에서 3개 골라가 선 연결하면 되거든. 맞지? 그래서 얘는 지금 삼각형 만드는 거고 얘는 선분의 수에서 3개를 고르는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63에서 43 빼는 거죠 63하면 얼마 나와요? 20 빼기 4니까 답 얼마 나와? 16 나오죠 미안 쌤이 내가 요 저런 거 보고 쌤이 나도 헷갈려 이걸 그 다음부터 안 짓고 시작했거든요 미안합니다 됐습니까? 16번 1부터 20까지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세수를 택하여 더할 때 라고 했어요 됐니? 자 세수를 택해서 더하는 거 순서 있니? 1, 2, 3 더하나 3, 2, 1 더하나 숫자가 달라집니까? 똑같죠? 순서 신경 쓰지 마라 말이죠 그러니까 조합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봐봐 세수를 더할 때 세수의 합이 짝수가 되는 경우죠 자 짝수로 나오려고 하면요 일단 첫 번째 어떤 경우가 있어요?
짝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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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도 짝수입니다. 맞죠? 맞니? 또는요? 짝수 하나랑 홀수 두 개여도 돼요. 맞지? 이 경우밖에 없어요. 단, 요놈의 케이스에서는요. 알겠죠. 요렇게 두 개로 나눠지겠죠. 요 두 개로 나눠진 거에 대해서 우리가 10만 적어주면 되죠. 그러면 첫 번째, 짝수 세 개 뽑는 경우는요. 1부터 20까지 짝수가 몇 개니? 10개 있죠? 홀수 몇 개 있어요? 10개 있죠? 그래, 총 20개잖아. 맞지? 그럼 내가 짝수 3개 뽑아야 되니까 그냥 10개 중에 3개 뽑아주면 됩니다. 맞아요? 그 다음, 짝수 하나에 홀수 2개 뽑아야 되죠. 그럼 10개 중에 하나 뽑고 10개 중에 2개 뽑으면 되죠. 홀수 10개 중에 2개. 맞니? 계산합시다. 얘 얼마 돼요? 10 곱하기 9 곱하기 8을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눈 거. 얘는 10 곱하기 10 곱하기 9를 2 곱하기 1로 나눈 거. 계산하면 120 되고요. 그 다음 얘는 10 곱하기 45가 되죠. 맞니? 계산하면 120이랑 450이랑 다음 케이스. 답은 570까지 나옵니다. 이거 다 적어서 계산하다 망하죠. 1부터 15까지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수를 택하는데 두 수의 합이 3의 배수예요. 자, 보세요. 두 수의 합이 3의 배수라고 했으면 우리 흔히 하는 대로 간다면 답에서 3의 배수 되게 만들어져서 정리하시면 되죠. 맞죠? 두 수의 합이 3의 배수니까. 맞지? 그래서 아, 3의 배수 되도록 막 찾아줘야 돼. 근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지. 맞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조금 더 이제 고등학생답게 문제를 풀면요, 세 가지를 넣습니다. 쌤, 첫 번째, 3의 배수인 경우를 3K라고 하면 3K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들은요, 여기에 뭐 있어요? 3, 6, 9, 12, 15입니다. 실제로는 개수만 알아셔도 됩니다. 알겠죠? 근데 개수 파악이 힘드니까 초반에 다 적어주는 걸로. 두 번째, 3의 배수에서요, 1을 더한 케이스로 계산해버리면요, 1, 4, 7, 10, 13, 이렇게 5가지가 나옵니다. 맞아요? 그 다음, 3의 배수에서 2를 더한 케이스로 내가 지금 집단을 나눠놓는 거야. 2, 5, 8, 11, 14, 이렇게 5가지가 나와요. 지금 내가 지금 이 집단을 만들어놓은 이유는요, 우리가 원래 쓰려고 하는 3의 배수 판별법을 써먹어야 돼. 근데 3의 배수 판별법이 뭐였어? 뭐지 몰라도 어떤 수를 자리에 숫자를 더했을 때 뭐가 나오면 돼요? 3의 배수가 나오면 되죠. 맞지? 그러니까 아, 얘랑 얘랑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면 된다. 맞지? 근데 이 문제에서 지금 몇 개를 뽑아? 두 수를 뽑아. 맞지? 두 수를 뽑을 때는요 할만해요. 직접 세하려도. 근데 세 개 뽑을 때는 고락하십니다. 진짜 세 개 뽑을 때는 이걸로 풀어야 돼. 무조건. 두 개 뽑을 때는 내가 나를 해봐도 돼. 뭐랑 뭐랑 더해보고 뭐랑 뭐랑 더해보고. 그래도 근데 좀 귀찮거든요. 일단 내가 해보자. 그럼 첫 번째 잡아. 케이스 쌤, 두 수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려면, 맞니? 두 수에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려면 애초에 3의 배수를 두 번 더하면 되죠. 그러니까 3의 배수 중에서 몇 개? 두 개 택하는 거죠. 맞니? 두 번째, 3의 배수가 아닌 3의 배수에 1 더한 놈. 맞지? 이해됩니까? 이 중에서 몇 개? 한 개 택하고 3의 배수에 2 더한 놈 중에서 한 개를 택하고 얘들 둘이 더하기 시키면 무조건 3의 배수 되죠. 맞니? 이해돼요? 이 경우 말고 없습니다. 세 번 더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 얘로 세 번 더하기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이거 많아져요. 3의 배수와 3의 배수와 3의 배수를 더해도 되고 3의 배수 더하기 1과 3의 배수 더하기 1과 3의 배수 더하기 1을 해도 되고 3의 배수 더하기 2와 3의 배수 더하기 2와 3의 배수 더하기 2가 해도 되고 아마 이 518번인가 문제 있을걸요? 맞니?
있죠?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3의 배수와 3의 배수 더하기 1한 놈과 3의 배수 더하기 2한 놈으로 나눈 다음에 푸시면 돼요. 각각은 구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 구하는 게 쉽거든. 왜? 얘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지. 자, 얘 한번 구해볼게요. 왜 쉽다 하는지. 쌤, 3의 배수 중에 두 개 택하래요. 3의 배수 몇 개 있는데요? 5개. 없이 2죠. 끝났습니다. 얘는요, 3의 배수 중에 한 개, 3의 배수 플러스 1한 거죠. 중에 한 개 골라래요. 그러면 얼마 돼야 돼요? 51 곱하기 이 중에서도 한 개 얼마? 51. 계산적으로 우리는 뭐만 알면, 개수만 알면 풀 수 있어요. 알겠니? 내가 지금 다 적어준 거지만 실제로는 개수만 알면 된다고. 그래서 계산한다면 여기는 얼마 돼요? 10. 얘는요? 25. 아, 따라서 두 개 더해서 3의 배수 만들 수 있는 숫자의 형태는 얼마구나? 35구나. 잠깐만, 뒤에도 같이 합시다. 식 다 만들어 놨잖아. 식 다 만들어 놨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합시다. 그러면 보세요. 쌤, 뒤 문제 같이 갑니다. 518번. 1에서 12까지의 정수 중 서로 다른 세 수를 뽑을 때 그 합이 3의 배수인 경우야. 그러면 똑같이 만들게요. 그냥 뭐라고? 3의 배수인 케이스는 어떻게 나와요? 1부터 12까지입니다. 개수 더 적어져요. 3, 6, 9, 10입니다. 맞지? 그러면 나머지들도 어떻게 나오겠니? 전부 다. 숫자가 딱 10이니까 4를 3개로 나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딱 똑같이 나와요. 그러다 한번 적어본다면 뭐 돼요? 1, 4, 7, 10 이죠? 맞지? 그 다음에 3의 배수에서 2 다음 케이스는요? 뭐 돼요? 2. 맞지? 그러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대로 간다면 쌤, 이 경우밖에 없어요. 다 더해서 3의 배수를 하면 3 더하기 맞지? 그럼 얘 다음 어떻게 돼요? 얘는요, 4개 중에서 3개 골라야 돼요. 얘도요, 4개 중에서 3개 골라야 되고요. 얘도요, 4개 중에서 3개 골라야 되고요. 얘만 4개 중에서 1개 골라주고, 4개 중에서 1개 골라주고, 4개 중에서 1개 골라주면 되죠. 아니, 계산 얼마 나와요? 4, 4, 4, 64. 맞니? 이해됩니까? 이 중에서 1개 오르고, 이 중에서 1개 오르고, 이 중에서 1개 오르면 아무거나, 이 다음 무조건 3의 배수 되죠.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16, 12에 64 더하니까 얼마 되나요? 76. 답은 5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17번, 18번 똑같은 문제의 유형입니다. 520번. 서로 다른 5개의 과일을, 세 그릇에 나누어 담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자, 근데, 그릇 A에는 과일 2개만 담기는 경우로 결정하여라. 이렇게 되는데, 자, 내용 생각 한번 해봅시다. A 그릇이 있어요. A 그릇이 있고, B 그릇도 있고 C 그릇도 있습니다. C 그릇도 있는데 내한테 과일이 지금 몇 개 있어? 다섯 개가 있어요. 뭐 A, B, C, D, E라고 합시다. 됐니? 그러면 일단 정할 수 있는 법 찾아야 되는데 A에는 무조건 몇 개가 들어와야 돼? 두 개가 들어와야 되죠. 맞지? A에는 무조건 두 개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 이 중에서 두 개 골라서 여기 집어넣어줘야 되네. 맞지? 그 바구니 안에 집어넣는 경우는 어차피 바구니 안에서의 순서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래서 일단 그릇이네요. 그릇에 넣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섯 개 중에 두 개 골라서 이 안에 집어넣어주면 되죠. 이해됩니까? 그게 뭐예요? 5C. 만약에 A, B를 집어넣었다고 가정합시다. 자, 5C 계산했습니다. 맞죠? 이 중에 두 개 골랐는데 그게 총 10가지가 나오더라 이 말이죠. 맞지? 근데 그 예로 AB가 있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지금 CDE를 나눠 담으면 되지. 맞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었냐면 과일을 담지 않은 그릇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케이스는요, 여기에 C와 D와 E가 한꺼번에 들어오고 여기 없는 경우 있죠. 맞죠? 나눠주면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자, 그걸 쌤 개수로 언급하면, 자, 이 그릇에 3개가 들어오고 이 그릇에 없는 경우와 여기에 두 개가 들어오고 여기에 한 개가 들어오는 경우, 여기 한 개가 들어오고 여기 두 개가 들어오는 경우, 여기 0개, 여기는 3개 들어오는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맞지? 자, 이거를 우리가 일일이 찾지 않고 이제 경우의 수가 아니까
어떻게 계산하냐? 자, 여기 3개 들어오고 여기 안 뽑는 경우이기 때문에 3C3입니다. 곱하기 3C0이죠. 그러니까 0C0이 1이니까 생략합시다, 얘는. 그 다음에는요, 3개 중에 몇 개 골라? 2개 골라서 이쪽에 집어넣고, 맞니? 그 다음에 나머지 1개 중에 1개는 그대로. 그 다음에 여기는요, 마찬가지. 3개 중에 1개 집어넣고, 그 다음에 2개 중에 2개를 뽑으면 되고, 이쪽에는 안 뽑으니까, 그냥 이쪽에 3개 중에 3개 뽑으면 되죠. 이해됩니까? 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자, 얘가 A가 지정되는 경우는 이미 10으로 끝났어요. 그때 B와 C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얘 3이고, 얘도 3이고, 얘도 3이고, 얘도 3이란 말이야. 무슨 말 이해됩니까? 알지, 알지. 미안하다. 얘는 1이죠. 3, C, 3은 1이죠. 그러니까 얘는 1이고, 얘는 3이고, 얘는 3이고, 얘는 1이란 거잖아. 맞지? 그래서 총 몇 개가 나온다? 8개가 나온다는 거죠. 무슨 말 이해돼요? B, C에서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가 8개 나오기 때문에 이 안에서 8개. A에서 10개가 지정됐기 때문에 답은 80까지가 나옵니다. 자, 지금 이 문제가요, 생각보다 애들이 많이 틀리는 건데 이것도 나누어 담는 거잖아, 맞지? 나누어 담는 거에 대한 케이스를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니? 그래서 뭐 방법이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뭐 일단은 잘 모르니까 아직은 일단 그렇습니다. 521번 서로 다른 종류 5개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이 수련원의 프로그램 참가한 A, B가 있는데 이 A와 B는 다섯 종류의 체험 프로그램 중에서 두 가지씩 선택합니다. 이때 A와 B가 선택하는 두 종류의 체험 프로그램 중에서 한 종류만 같아야 돼. 맞죠? 지금 문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A가 5개 중에 2개를 선택하고 B도 5개 중에 2개를 선택했는데 A와 B가 공통인 게 하나가 있다는 거잖아, 지금. 맞지? 그러면 잡으면 되죠. 일단 공통부터 잡아줍시다. 공통이 나오려고 하면 5개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얘들 둘 다 쭉 버리면 되지. 맞죠? 프로그램 5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야 A, B 둘 다 너 이거 해 라고 하면 끝나버려. 맞지? 그럼 이미 하나씩 가져가 버렸죠. 이제 됐나? 이제 뭐 하면 돼요? 서로 다른 4개가 남았죠. 맞지? 근데 이 A, B가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뭐야? 2개를 골라서 나눠주는 케이스거든. 맞죠? 그러면 일단 얘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4, C, C1이죠. 무슨 말 이해됩니까? 프로그램 5개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1번 프로그램, 2번 프로그램, 3번 프로그램, 4번 프로그램, 5번 프로그램이 있는데 A와 B는 이 중에서 두 가지를 선택할 거라고, 맞지? 근데 일단 A도 1번을 선택하고 B도 1번을 선택했어. 내가 이거 얘들이 공통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5가지 나오기 때문에 5C 나왔다고. 그럼 나머지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선택권이 몇 가지가 되겠냐고. 4개. 그래서 4개 중에 하나를 고릅니다. 그럼 만약에 뭔가 하나 골랐어, 얘가. 그러면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요, 5번에는 얘는 지금 1번을 뽑아놓은 상태고 3번을 뽑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3번까지 뽑아버리면 문제에서 한 종류만 갔다라고 얘기는 안 할 거니까. 맞죠? 그러면 B가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은 몇 개 중에 하나가 될까요? 3개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냥 이렇게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답은 60 나오겠죠. 그래서 문제 자체가 뭐 어려운 케이스는 아닌데 이게 말뜻의 이해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죠. 24번 겁니다. A와 B를 포함한 7명의 학생이 있는데요. 이제 7명의 학생이 휴게실에 의자를 놨는데 근데 휴게실에 빈 의자가 3개가 있다. 다음 중 고르면 축하해라. 자, 일단 선택권 이거죠. 사람은 7명 있는데 의자가 3개밖에 없는 거예요. 맞지? 이해됩니까? 그것도 빈 의자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빈 의자. 빈 의자는 서로 같은 의자입니까? 서로 다른 의자입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해보세요. 의자가 3개가 있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의자 모양은 전부 다 같죠? 맞지? 딱 같는 데만 빨간색 의자, 노란색 의자, 파란색 의자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일반적인. 맞지? 그래서 7명이 중에서 3명이 의자를 앉을 건데 문제에서 첫 번째 가가 뭐냐면 A와 B가 모두 빈 의자에 앉게 된다는 거죠. 맞지? 맞니? 그러면 A, 지금 문제에서 뭐 일렬로 나열되어 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의자의 순서는, 그러니까 앉는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맞죠? 나열할 필요는 없어요. 앉히기만 하면 돼. 그냥 뽑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야, 너희 세 명 앉아라. 하가 끝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언급하는 거는 가 A와 B가 지금 뭐하고 있다. 빈 의자에 앉도록 한대요.
그러면 일단 당연히 A, B는 뽑아놓고 시작하면 되죠. 맞아요? A, B는 내가 애초에 뽑아놓고 야 너희들은 좀 이따 먼저 앉아라 하면 끝나잖아. 맞지? 그럼 몇 명이 남아있니 인원수에? 다섯 명이 남아있죠. 그러면 나머지 다섯 명 중에서 이때 비능자가 몇 개 있겠어? 한 개 있을 거야. 그래서 이 답은 오죠 뭐. 이해됩니까? 자, 나와봅시다. A와 B가 모두 비능자에 앉지 못한대요. 5번에는 뭐 말이야? A와 B가 비능자에 앉지 못한다 했기 때문에 A, B는 버려두고 다섯 명 중에서 내가 몇 명 골라서? 세 명 골라서 앉히면 되죠. 그래서 얘는 5C3이 됩니다. 5C3은 5C2하고 똑같고 계산해보면 10 나오죠. 맞죠? 그 다음 A, B 중 한 사람만 비능자에 앉게 된대요. A, B 중 한 사람만 비능자에 앉게 된대요. 이 말은 일단 A, B 중 한 사람을 골라야 돼. 의자에 앉은 사람 맞지? 맞니? 그러면 일단 두 명 중에 한 명을 골랐어. 그리고 네 보고는 앉아라 라고 얘기했다. 맞지? 맞니? 그럼 이제 의자 몇 개 있니? 두 개 있고 사람 몇 명 남았어요? 사람 몇 명 남았어? 다섯 명이죠. 왜냐하면 안 앉을래까지 자동 고른 거잖아. 이거는 두 명 중에 한 명을 앉을 거니까 야 얘가 앉으면 얘는 못 앉을 거니까 얘는 애초에 배제야. 맞지? 그렇기 때문에 다섯 명 중에서 이제 몇 명을 더 골라서 두 명을 더 골라서 비의자에 앉히면 되죠. 계산하면 얼마 돼요? 2 곱하기 10 됩니까? 그래서 이거 다 다하래요. 답은 얼마 돼야 돼요? 35가 됩니다. 28번 남자 9명 중에서 대표 4명을 뽑는데 적어도 한 명의 남자가 포함되는 경우가 111로 나왔어요. 자, 이 중에서 9명 중에 남자는 몇 명입니까? 라고 했어. 맞지? 일단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물을 때 그 묻는 거를 X나 뭐 여기서는 보통 N으로 많이 두는데 N으로 두면 되는데요. 지금은 내가 여자를 N으로 둘 겁니다. 시 자체가 조금 귀찮아지기 때문에. 자, 무슨 말이냐? 사람이 몇 명이에요? 9명이 여기 있어요. 9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여자가 몇 명인지 남자가 몇 명인지 몰라. 맞지? 이해했나? 자, 이럴 때 자, 9명 중에 남자는 몇 명입니까? 라고 했지만 난 여자를 잡을 겁니다. 일단 적어도 한 명의 남자가 포함되는 경우라고 했어요.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 여사표 썼죠. 그럼 뭘로 풀어야 돼? 모든 경우에서 적어도 한 명의 반대인 모두 여자인 경우를 구하는 거야. 맞지? 빼버리면 됩니다. 모든 경우에서. 따라서 아 적어도 한 명이 남자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왜 여자를 N으로 두는지는 이제 이해되죠? 문제에 언급하는 거는 모든 경우에서 모두 여자만 뽑히는 경우 모두 여자만 뽑히는 경우 이걸 빼버리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나오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서 나오는 이 여자 인원수를 N명이라고 둘 거라고 됐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자 9명 중에서 몇 명인지 모르지만 일단은 전체 경우는요 9명 중에서 뭐 하는 건데요 대표 4명 뽑는 거야 94입니다 여기서 뺍니다 자 이제 모두 여자만 뽑히는 경우에요 여자가 지금 몇 명 들어있니? N명 그러면 N명 중에서 몇 명 뽑아주면 돼요? 4명 뽑아주면 되죠 그러면 이 여자밖에 안 나올 거 아니야 맞지? 자 이 경우 계산했더니 답이 얼마 나왔다? 111 나왔다는 거죠 자 9C4부터 계산합시다 9, 8, 7, 6을 4, 3, 2, 1로 나누면 3, 1, 6이죠 이거 약분 나면 2 되죠 그럼 얼마 나와요? 18 곱하기 9 하면요 7 하면 126 나옵니까? 뭐 단순 계산이잖아 맞지? 126 나오죠 빼기 자 NC4는 지금 그냥 이렇게 놔둘게요 했더니 111 됐다는 말이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다시 126에서 111이 되려면 얼마를 빼야 돼? 15 빼야 되죠 그러면 아 NC4라는 놈이 얼마구나 15이고 15이겠구나 정도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야 되네 이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4사씩 만들면 되죠 N N-1, N-2, N-3을 뭘로 나누면 4팩토리얼로 나누면 얼마가 나온다? 15가 나온다 맞지? 근데 4차 방식 계산하기 귀찮죠
그래서 내가 얘기했었어요. 순열 파트는 N이 자연수라는 가정이 생기기 때문에 전제 조건이 생기잖아, 맞지? 그래서 숫자를 집어넣어서 풀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였어, 맞지? 이해됩니까? 자, 여기 5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4 집어넣으면 1이니까 안 집어넣어도 되죠? 5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5C4가 얼마니? 5. 아니죠. 6 집어넣으면 6C4죠. 6C4는 6C2하고 똑같죠? 맞지? 6, 5, 3, 12로 나누면 얼마 나와? 15. 아, 따라서 N 얼마입니다. 6입니다. 이게 훨씬 낫습니다. 알겠어요? 아마 학교에서도 이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귀찮거든, 쌤도. 4차씩 클럭하면.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금 N이 6명이란 말은 여자가 몇 명이다? 6명이다. 그러면 이 안에 남자는 몇 명이다? 3명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서로 다른 정류 4개의 사탕이 있어요. 3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맞니? 자, 이게 아까 얘기했던 집합의 분할 이라는 내용을 써도 되는 거고, 근데 그걸로 수업 안 한다 했어요, 지금은. 자, 일단은 한번 정리해 봅시다. 4명을 3명한테 나눠주는 방법을 구하려면 몇 개씩 나눠주느냐부터 찾아야 돼. 알겠니? 4명을 3명한테 나눠주는 방법을 구하려면 몇 개씩 나눠주느냐부터 봐야 되는데, 자, 봐. 내 4를요 쪼갭니다. 자, 세 덩어리로 쪼갠다, 맞지? 맞니? 자, 이걸로 보는 거죠. 자, 네 개의 사탕을 세 개의 덩어리로 나눠주는 케이스인데, 이번에는 문제가 뭐 돼 있어요? 적어도 한 명은 사탕을 갖고 있다지. 맞지?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어떻게 나옵니까? 1, 1, 2. 1, 1, 2밖에 없죠. 맞지? 사탕이 네 개밖에 없기 때문에 1, 1, 2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 얘는, 보통은 이것도 이제 나중에 배우는데, 이렇게 할 때는 큰 수로 앞에 적어서 정리하는 게 이제 이롭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일단 끝났네요. 자, 봐.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만 계산합시다. 사탕 4개가 있어. 여기 2개, 여기 1개, 여기 1개 나누는 방법부터 계산하자. 자, 그럼 이거 얼마 돼요?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이쪽에 놔둬. 나누는 거잖아, 지금. 지금 주는 건데, 주기 전이야, 지금. 학생한테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일단 나눠 놓겠다, 이 말이야. 이해됩니까? 자, 4개 중에 2개를 골라서 이쪽에 놔뒀어요. 그럼 이제 사탕 몇 개 남았니? 2개 남았죠. 이제 2개 중에 다시 뭐 하면 돼? 2개를 골라서, 아니, 1개를 골라서 뭐 하면 돼? 다시 이쪽에 놔뒀어. 맞지? 그 다음 이제 몇 개 남았니? 1개 중에 1개를 골라서 이쪽에 놔뒀죠. 맞니? 이해됩니까? 자, 근데 잘 봐. 내가 지금 놔둔 거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놔뒀거든. 맞지? 이 덩어리로 놔뒀는데, 여기 2개, 여기 1개, 여기 1개 놔뒀는데, 실제로 나는 이거를 줄이 없다는 가정으로 세워놨거든. 근데 봐봐. 보세요. 내가 나눠놓긴 나눠놨는데, 이놈하고 이놈은 둘 다 한 개야, 맞지? 내가 요렇게 바꿔놓으면 이게 순서가 생겨버리죠. 난 지금 순서 없는 케이스로 나눠놨잖아. 맞지? 봐봐. 순서 없는 케이스로 빨간 1번, 2번 사탕이랑 3번, 4번 사탕이 나눠뒀는데, 요게 두 개 바뀌어버리면 4, 3이 돼버리잖아. 맞지? 이 경우는 내가 이렇게 바꿔놓는다 한들, 아직 주기 전이니까, 내가 너 바꿔놓는다 하는데, 너가 구분을 할 수가 있죠? 너가 예전에 토너먼트 할 때, 두 명, 두 명 나오는데, 나중에 이 패트로 나눠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개, 한 개, 똑같은 게 두 개 있기 때문에, 이거 이 패트로 나눠줘야 돼요. 자, 이까지가 뭐냐면, 자, 다시, 이거 토너먼트에도 나오고 계속 쓰는 겁니다, 이제. 네 개 중에 두 개 골라서 여기 놔두고, 두 개 중에 하나 골라서 여기 놔두고, 한 개 중에 하나 골라서 여기 놔뒀어. 근데 얘들 둘에는 똑같은 하나니까, 이거의 순서를 깨버리기 때문에 이 패턴을 나눠버렸다고요. 자, 나눠놨는데, 잘 봐. 이게 지금 내가 나눠놓은 경우인데, 이걸 이제 몇 명한테 나눠준다? 세 명한테 나눠준다. 사람은 앞에 아무 말이 없어도, 서로 다른 학생이란 말이 없어도, 그냥 사람 세 명은 서로 다르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죠. 맞지? 그럼 얘는 서로 다른 케이스한테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주는 거죠. A와 B와 C한테 주는 건데, 맞지? 이제부터 이거 세 개에 대한 줄 세우기가 시작될 거 아니야. A가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맞지? 저 두 개짜리가. 한 개짜리가 이쪽에 있는 놈을 여기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고. 사탕이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맞지? 그래서 이 세 명에 대한 줄 세우는 거기 때문에 3팩터럴 됩니다. 그럼 이 계산하면
4C가 얼만데요? 6이죠. 이거 2고, 이거 1이고, 이거 2로 내리고 얘 6입니다. 계산하면 얼마 돼요? 36 나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나왔었냐 하면 여기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 하면 그 토너먼트입니다. 토너먼트. 맞죠? 4명을 2명, 2명 쪼개놨을 때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할 때 되겠죠? 533번 봅니다. 세수가 있어요. 0하고 1하고 2인데 중복을 허락하여, 중복을 허락한다는 말은 여러 번 써도 된다는 말입니다. 맞죠? 자, 중복을 허락하여 다섯 개의 수를 택한 다음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일렬로 배열한다. 자, 가 다섯 자리의 자연수가 되도록 배열한답니다. 그러면 일단 제일 앞에 0은 못 들어온다는 전제를 준 겁니다. 이거는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두 번째, 1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아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문제는 딴 거는 이웃해도 되는데 1은 연속으로 적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맞지?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생각을 한번 해봐. 다섯 개가 있어요. 제일 앞에는 1 아니면 2입니다. 지금 0, 1, 2, 3개 중에서 하나를 써야 되는데 0은 못 들어오니까. 그럼 1이 하나 들어올 수 있는 경우 있어 없어? 자, 이렇게 하자. 1이 없을 수도 있죠. 0하고 2로만 만들 수도 있죠. 숫자는 또 1이 몇 개 있을 수도 있어? 한 개 있을 수도 있나? 맞죠? 1이 몇 개 있을 수도 있어? 두 개 있을 수도 있죠. 맞니? 1이 세 개 있을 수 있습니까? 세 개 있을 수 있어요. 1이 네 개 있을 수 있나? 1이 네 개가 되버리면 무조건 붙게 됩니다. 자, 그리고 1이 세 개인 경우도 너가 이미 자리가 지정돼 버렸죠. 1, 1, 1이 떨어져서. 맞지? 그래서 요 경우에 대해서 따로따로 계산해야 돼요. 맞니? 자, 그러면 내가 정리해 봅시다. 자, 첫 번째, 1이 없는 경우, 1이 0개인. 자, 1이 0개라는 말은 시작할 때 무조건 뭐로 들어가요? 2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맞니?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자리가 몇 개 남아요? 4개. 4개 남겠죠. 다섯 자리 자유수니까. 맞지? 그럼 잘 선택합니다. 쌤, 여기는요, 요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애가 몇 가지입니까? 0 아니면 2예요. 맞죠? 요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경우 0 아니면 2입니다. 또 2, 또 2죠. 해서 16가지가 나오네요. 맞지? 자, 그 다음에 어머니는 1이 몇 개인 경우? 한 개인 경우입니다. 1이 한 개인 경우는 두 가지의 분류가 생기겠죠. 왜? 제일 앞자리에 뭐가 올 수 있는 경우? 1이 올 수 있는 경우. 내가 지금 이렇게 제일 앞자리를 지정해주는 이유는 가 조건 때문이죠. 앞에 0 못 들어오니까. 맞지? 제일 앞자리가 1이 들어오면요, 1을 한 개밖에 없다 했어. 맞지? 그러면 이 나머지 자리에 1이 들어오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두 가지. 그러면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에서 16입니까? 맞아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제일 앞자리에 뭐가 들어올 수도 있어? 그러면 2가 들어올 수 있어. 맞지? 맞니? 그러면 자, 요거부터 이제 조금 생각을 해야 되죠. 1이 어디 들어올 수 있니? 1이 아무 때나 어디에 들어올 수 있어?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택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지가 들어가 버리면 되지. 그게 1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예요. 맞니? 1은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디 한 군데에 들어갔다. 그럼 만약에 내가 1이 여기 있다고 가정합시다. 됐어요?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니까 네 가지가 나오는데 내가 예로 들려고 1이 여기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나머지 몇 개가 자리가 비어? 세 자리가 비지. 그럼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건 뭔데요? 2. 2입니까? 왜냐하면 0하고 뭐니까? 2밖에 못 들어오거든. 1은 한 번밖에 못 들어오는데 한 번을 써버렸잖아. 맞지? 얘 계산하면 얼마 돼요? 8, 4, 32입니다. 자, 이번에는 1이라는 카드가 몇 개 들어올 수 있다? 두 개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제일 앞자리가 1이 들어왔어요. 맞니? 제일 앞자리가 1이 들어오면 자리는 똑같이 네 자리가 성립되는데 아직 1 하나 더 있죠. 맞지? 근데 1이 선택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게 생겨야 돼. 맞지? 근데 1은 여기에 못 들어와요. 이웃하거든. 맞지? 그럼 1이 들어올 수 있는 선택권은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3C1이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1이 세 개 중에 하나의 자리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나머지 공간이, 자, 요만에 여기 1이 들어왔다 치자 이제. 그러면 나머지 공간이 세 개가 생깁니다.
그러면 얘는 들어올 수 있는 게 뭔데요? 2 곱하기 2 곱하기 2입니까? 이해됩니까? 정리돼요. 자, 어머네 2가 들어올 수 있어 없어? 2가 들어올 수 있어요. 자, 2가 들어왔다 가정했으면 자 이제 1이 두 개가 남았거든요. 1 두 개를 고를 수 있는 경우를 선택해야 되죠. 자, 1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뭔데요? 응? 자, 세아리지다 그냥 이거는 이렇게 돼야 안 돼? 하나 되죠? 이렇게 돼야 안 돼? 두 개 되죠? 요렇게 돼야 안 돼? 세 개 되죠? 나머지 없습니다. 맞죠? 나머지는 없죠? 자, 그래서 아,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뭐 예로 1이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가 들어왔다 치자. 그럼 이제 나머지 몇 자리 남았죠? 두 자리 남았어요. 그럼 2 곱하기 2가 됐으니까 4, 3, 12가 나오겠죠. 맞니? 어머네 1이 몇 개 있는 경우? 세 개 있는 경우에요. 1이 세 개 있는 경우는 제일 앞에 1이 깔려야 됩니다. 무조건. 그리고 이미 알겠지만 1은 여기에도 깔려야 되고 또 1은 여기에도 깔려버려야 돼요. 이 경우 말고는 나머지는 무조건 1이 붙어버립니다. 맞죠? 따라서 이 경우는 한 가지입니다. 그냥 1이 설 수 있는 경우는. 맞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 나머지 자리 몇 개 남았고? 두 개 남았고 이놈의 자리에는 1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2 곱하기 2 해서 얼마 나온다? 네 가지가 되겠죠. 이거 다 더하면 답이겠네요. 자, 요거 다음에 32죠. 64입니다. 맞죠? 88이죠? 100이네? 104 나옵니까? 104? 답은 104가 되겠죠. 자, 536번 봅니다. A, B, C가 있는데 A, B, C는 10보다 작고 A, B, C도 크기 수준으로 정리되어 있네. 이때 A, B, C를 한 번씩 사용하여 세 자리 수를 만들 때 1, 10, 100 자리에 각각 A, B, C 자리에 숫자가 각각 A, B, C인 경우죠. 일단 이거요. 이거 파트를 보고 우리는 같은 것이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원래 보이기 때 제대로 나와야 되는 건데 내도 문제가 없죠. 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한번 봅니다. 자, A, B, C가 있어요. A, B, C가 있는데 얘들을 뽑아서 내가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봐봐. 내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걸 ABC라 생각하지 마. 1부터 9까지 숫자죠. 맞지? 자, 이거 내용만 알면 그림 진짜 쉬운 내용이야. 너가 초반에 내용을 못 잡았다는데. 우리 예전에 함수할 때 기억합니까? 함수할 때 뭐 어떤 게 있었냐면 X가 X1이 X2보다 클 때 뒤에 나옵니다. 이 문제. X1이 X2보다 클 때 FX1이 FX2보다 큰 경우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 있었으면 내가 어떻게 했어? 중간에 벽 딱 잘라가지고 여기서 이거 정하고 있으면 내 혼자 하루 종일 걸려. 맞지? 근데 벽 뒤에서 내가 화살표 맞는 것만 보면 누가 누구 썼는지 이미 알고 있죠? 기억합니까? 그 방법과 똑같죠? 이게 뭐냐 하면 이미 A와 B와 C는 숫자가 정해져 있어. 크기가. 맞니? 그러면 나는 1부터 9까지의 숫자 중에서 3개만 골라내면 끝이에요. 자, 봐봐. 1부터 9까지 3개 골라냈어. 그게 만약에 2하고 8하고 4야. 내가 만약에 2하고 8하고 4를 골라냈어요. 맞지?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 몇 개예요? 이거 규칙 따라가면서 자연수의 개수 몇 개예요? 한 개죠. 240번밖에 더 있나. 이 문제 따라가면서 각 자리 A, B, C가 나와야 된다며.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맞지? 근데 A, B, C는 이렇게 나온다며. 그러니까 내가 뽑아주기만 뽑아준다면 나머지 지들끼리 알아서 배열할 거라고. 순서가 있으니까 문제에서.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뭐예요? 답은 9C3이에요. 9C3. 9개 중에 3개만 골라주면 된다 이 말이야. 왜? 뽑아주기만 뽑아주면 나머지 지들끼리 자기 자리에 앉을 거거든. 100의 자리. 제일 작은 놈이 100의 자리 들어가고. 맞죠? 제일 큰 놈이 1의 자리에 들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그러면은 9 곱하기 8 곱하기 7 얘를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계산하면 이거 3되고 이거 4되고 약분되고 11 곱하기 7하니까 답은 84되겠네요. 됐죠? 봅시다. 1, 3, 4, 5, 6, 7 중에서 4개의 숫자를 택하여 4자리 자연수 A, B, C, D를 만든다고 되어있어요. 근데 A는 C보다 크고 맞죠? B는 D보다 작대요.
아니 A는 C보다 작고 B는 D보다 작대. 이때 문제에서 구하라. 결론적으로 A, C가 될 수 있는 숫자는 내가 지금 이것만 정해주면 되지. 왜 이 자리도 지정됐잖아 지금. 맞죠? 그럼 신경 쓸 필요 없죠. A와 C가 될 수 있는 숫자는 7개 중에 2개만 뽑아주면 되지. 그게 내가 만약에 1하고 6을 뽑았다 한들 누가 1인지 너는 이미 알 거거든. 맞죠?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 문제에서. 뽑아주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 7, C이네요. 맞아요? 그 다음에 B하고 D는 이제 남은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2개를 뽑아주면 되죠. 맞아요? 그러면 A, B, C, D 내가 숫자를 4개 뽑았다 한들 순서대로 맞지? 1, 3, 5, 7 뽑았다 하자. 그럼 누가 1이고 여기서 1, 3 뽑았고 여기서 5, 7 뽑았어. 그럼 누가 1인데요? A가 1이지. 3은 C, 5는 B, D는 7. 맞아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뽑았다. 뭐 8, 6, 4, 2 뽑았다 치자. 8, 6, 4, 2 뽑아버리면 이 식에서 8은 누구 건데? C거고 6은 A거고 이미 너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뽑아주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7개 중에 2개 뽑고 5개 중에 2개 뽑으면 되죠. 그리고 나머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때 A, B, C, D 숫자 자리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 맞죠? A가 뒤에 가고 앞에 가고 이런 게 없어요 지금. 맞지? 순서대로 적어 넣어라 했기 때문에. 그럼 집어넣읍시다. 7, 7C가 얼마네요? 21입니까? 47, 6에 41, 2로 나누니까 5C는 10이죠. 답은 210 되겠죠. 자 봅시다. 인공지능 회사에 본점이 있는데 그 본점에서 각 도시에 5개 지점이 있대. 그러면 뭐 서울에서 뭐 부산하고 대구하고 대전하고 광주하고 뭐 인천하고 이렇게 내보내는 거지. 지점이 있는데 본점에서 각 지점까지의 거리는 전부 다 다르고 본점에서 소속된 5명의 직원을 A, B, C, D, E 있는데 얘를 각 지점에 출장 보내려고 한대.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물었어. A를 B보다 가깝게 보내라. 맞죠? 이 말은 A하고 B의 거리는 일단 A가 더 가까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지. 맞아요? 이해됩니까? 정리됩니까? 그럼 잘 봐봐. 내가 지금 이제 이걸 이해하는데 원래 푸는 방법으로 먼저 얘기해 줄게. 원래 푸는 방법은 이거야. 자, 당연히 어느 걸로 풀어냅니다. 일단 다섯 개의 지점 중 사람은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은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지금. 자, 다섯 개의 지점 중 A, B를 보낼 지점부터 골라야 되겠죠. 그럼 얼마나 돼요? OC입니다. 그게 하필이면 여기 서울이 있어. 우리 말로 여기 인천이 있어. 여기 대전이 있어. 여기는 광주가 있어. 여기 대구가 있고 여기 부산이 있어. 자, 뭐 이렇게 있다. 거리 순으로 따진다면 그러면 얘겠지. 만약에 그러면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고르자. 뭐하게? A와 B를 보낼 자리. 맞지? 그걸 내가 만약에 얘랑 얘로 잡았어. 만약에 그러면 자동 이 자리에 누가 갔겠니? A가 갔겠지. 그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뽑아주기만 하면 끝났잖아. 그래서 OC가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몇 마리가 남았어? CDE가 남았죠. 이 CDE는 자동 이 자리에 들어가야 돼. 맞지? 맞죠? 자 이제 뭐 하자? 3패트를 줄 서면 되죠 그냥. 맞니? 그러면은 10 곱하기 6입니까? 60. 맞니? 자 근데 자 다시 봅니다. 근데 내가 지난번에 그 저 뭐야 최단거리 구하는 문제에서요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최단거리 구하는 문제에서 빠르게 푸는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직사각형에서요 최단거리 구하는 문제가 있었어. 오케이? 이 다 모양이 똑같아 칩시다. 다 그 모양이 다 똑같아 칩시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갈 수 있는 방법, 이 구하는 방법 있었죠. 자 중학생처럼 풀면 1, 1, 1, 1, 1, 뭐 1, 2 더하고 3, 5 뭐 이렇게 하잖아. 맞지? 그거 말고 다르게 풀어보면 내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거를 내가 A라 하면 오른쪽 방향을 다 A라 하고 이걸 A라 하고 이걸 A라 하면 얘들 줄 세워봤자 A 4개 줄 세워봤자 어떻게 돼요?
하나밖에 안 나오죠? 맞지? 그 경우가 어떻게 했었어요? 4패턴을 줄였는데 얘들 다 똑같은 4명이라서 4패턴을 다시 남은 거잖아. 맞지? 뭐 이걸 이용해서 푸는 거였어. 그러면 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를 B라고 하면 아, 총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는 A 4개와 B 3번만 가면 돼.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가잖아.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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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가도 되고, 맞지? A, A, B, A, B, A, B 가도 되고 얘들 줄만 세우면 된다고, 맞지? 얘들 줄만 세우면 되는데 이거 A 4개와 B 3개를 줄 세워버리면 총 7개이기 때문에 7팩토리얼이 되잖아. 맞지? 근데 여기서 A 4개는 줄 세울 의미가 없어요. 하나로 취급하기 때문에. 맞나? 그래서 나눠줘야 되고 나눠줘야 되고 B 3개도 줄 세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 나온다? 이거 답 나온다 했죠? 맞죠? 자,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내가 다르게 푸는 방법이라는 게 지난번에 설명했던 내용이죠.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봐봐. A와 B와 C와 D와 E가 있어. 맞지? 실제로 원래대로 따지면 A를 B보다 가깝게 보낸다는 말이 없다면 그냥 뭐 하면 돼요? 5팩토리얼 답이에요. 맞죠? 다섯 개 지점의 순서대로 집어넣는 경우니까 5팩토리얼 답인데 문제가 A와 B는 이미 순서가 지정되어 있거든. A는 B보다 가까운 데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럼 뭐하냐면 이 A, B를요 내가 이렇게 변신시켜 버리는 거죠. 봐봐, 잘 봐라. 내가 요 자리를 인천, 요거를 대전, 얘를 대구, 얘를 부산, 얘는 광주라고 잡았다면 맞죠? 자, 이거에 대한 줄 세우는데 단, 문제가 있어요. 자, 이거 줄 세우면요 똑같은 모양이 두 개가 있지. 자, 쌤 아까 AB였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얘들 둘의 순서는 정해져 있어요. 자, 봐봐. 내가 이거 줄 세웠어요. 이거 줄 세우는 게 막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맞지? 그러면 이놈이 A일까요? 이놈이 A일까요? 얘가 A라고 이미 다 알고 있잖아. 가까운 순서라고 문제에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맞지? 그래서 애초에 요거를 줄 세우기만 하면 돼. 맞지? C, D, 별, E 나와도 아, 이놈이 A겠네 라고 돼버리잖아,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아, 이 문제는 어떻게 하자? 이 문제는 다섯 개를 줄은 세우긴 하는데요 똑같은 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얘들 순서는 없애버리겠습니다. 원래는 줄 못 세우잖아, 맞지? 맞아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이게 120입니까? 이거 이로 하면 얼마 나와요? 60.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온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연이에요. 그래서 뭐 잠깐 얘를 먼저 한번 볼게요. 뒤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얘로 먼저 하나 볼게요. 쌤 뒤에 문제 지금 안 봐서. 자, 얘가 뭐냐면 이런 게 있죠. L O V E 뭐 추가로 더 연락할까? 내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 자, 일단 이런 단어가 있어.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지. 야, L하고 E하고는 무조건 L이 앞에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어떤 경우를 생각하냐면 쌤, 일단 L, D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L, E 나오는 경우, L이 앞에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거 되고요. 이거 되죠? 이거 되고 이거 다 봐줘. 이게 맞는 말이잖아, 맞지? 맞나? 근데 이렇게 고리줄 필요가 없다고. 이제 자, 봐봐. L하고 E를 내 마음대로 별로 만들어버렸어. 그럼 이제 총 4개지. 얘들 줄 세우지. 이거 줄 세우면 별, L, 별, 뭐 아, L이 아니고 별, O, 별, V 뭐 이런 거 아까 치자, 줄 세우는 거. 그러면 이놈이 누군지 난 이미 알 거잖아. L이라는 거 맞지? 그렇기 때문에 아, 별이랑 O, V 이거 별로 만들어버리면 총 4개 줄 세워야 되지만 똑같은 게 2개 있기 때문에 얼마 나와? 12가 나올 거라고요. 이거 계산해보면 10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거 나머지 2개 줄 세우는 경우 이게 전부 2거든요. 2 곱하기 1, 2 곱하기 1, 2 곱하기 1. 그냥 다 가면 10이 나오거든. 맞지? 이게 문자가 4자리니까 이렇게 해도 할만하죠. 폴리스맨 이런 거 걸려버리면 맞죠? 피 하트 그 폴리스 아니 시간이 없어서 P O L I C
그 맞잖아 맞지? 근데 거기서 P가 O보다 앞에 있도록 한다 하면 합총에 걸린다 이거 맞죠? 이렇게 풀 게 아니란 말이지 그때는 P하고 O를 별로 만들어 놓고 뭐 한다? 줄 세우고 나눠주면 되지 똑같은 것들이 이해됩니까?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수념이죠 이해돼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도 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549 봅시다 다음 집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근데 이제 집합에 대해서 원소의 개수는 총 A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20까지가 나옵니다 이게 왜 120까지냐 하면 10개 중에 3개 뽑아서 여기 던져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숫자를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120까지가 나오는데 그 숫자들 중에서 지금 작은 작은 순서부터 큰 순서대로 정리했을 때 30번째 숫자가 뭐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내가 정의를 잡아야 되겠죠 똑같이 합니다 A가 얼마이면 A가 1이라고 가정합시다 됐어요? A가 1이라고 가정하면 뒤에 나올 수 있는 경우는 B하고 C죠 맞지? 근데 A가 1이라고 가정해버리면 봐봐 뒤에 나오는 건 B하고 C자리다 이거 근데 지금 문제에서 A는 B보다 크고 C보다 커야 되거든 그러면 B하고 C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뭐밖에 없어요? 0밖에 없어 그럼 여기 지금 집어넣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얘는 지금 만족을 못합니다 맞죠? 그러면 A가 2야 A가 2라는 말은 지금 200으로 시작합니다 라는 말이거든요 맞지? 200대로 만들었을 때 B하고 C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요 나올 수 있는 숫자가 뭐밖에 없어? 0하고 1이지 두 개 중에서 몇 개 골라서 두 개 고르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거 순서 있거든 지금 문제에서 근데 내가 뽑아주기만 하면 돼 맞죠? 두 개 중에서 두 개 뽑는 경우가 뭔데요? 한 가지죠 맞지? 30번째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30번째 만들어야 되니까 아직은 200대로 만들어봤자 어차피 하나밖에 안 나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A가 3이면 300대요 근데 여기에 나올 수 있는 숫자는 총 몇 가지 있어요? 0, 1, 2, 세 가지 있죠 이 세 개 중에서 몇 개 골라내면 돼요? 두 개 골라내면 돼 그럼 얼마 나와? 3 아직 30번 나올라가면 아직 좀 있어야 됩니다 맞죠? A가 4라면요 4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40 그래 이제 쌤이 이건 숫자로 이렇게 만듭시다 이렇게 편하게 우리 원래 하는 대로 갑시다 그냥 4로 만들면 여기 나올 수 있는 건 뭐다? 4개 지금 0, 1, 2, 3 4개 남았고 그 4개 중에 2개 골라서 집어넣어야 되니까 42가 돼요 얼마 됩니까? 6입니까? 아직 다 해봤자 10이죠 30번째까지 찾아야 되는 거 맞지? 자 5라고 가정합시다 5로 만들면요 뒤에가 몇 개 있어요? 5개 중에 2개 골라야 되겠지? 0, 1, 2, 3, 4 5개 중에 2개 골랐기 때문에 얘는 몇 개 나와요? 10개 나오네요 아직 다 해봤자 20개입니다 맞죠? 그럼 다시 6으로 정리할게요 6으로 정리하면요 6C 됩니까? 6C가 얼마인데요? 15 여기 15 들어가는 순간 30 넘어가 버립니다 맞죠?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6은 고정 맞죠? 일단 600으로 시작하겠다는 알겠네요 그 다음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야 되죠 맞지? 이제 B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뭔데? 0은 안 됩니다 B에 0 들어가 버리면 A가 뭐 돼버려? 들어갈 게 없잖아 저 C가 들어갈 게 없잖아 맞지? 그럼 B가 뭐인 경우? 1인 경우 B가 1인 경우는 나올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한 가지입니까 얘는? 한 개 중에 한 개 맞지? 자 여기까지 나온 게 지금 얼마야? 20 20입니까? 그럼 이 뒤에서 만들 게10 찾아야 되지 10 자 뒤에가 2가 들어왔다 치면요 두 가지 중에 하나 골라야 돼 0, 1 2C, 1 맞니? 뭐 주고 굳이 적어준다면 1C, 1이고 2C, 1이죠 두 개 중에 하나 고릅시다 그 다음에 얘가 3이 들어오면요 3C, 1입니까? 맞아요? 뭐돼요? 3 아직 여기까지 나오면 얼마야? 6이죠 그러면 자 마지막에 4 들어가 버리면요 여기 몇 개 나와요? 4C, 1에서 얼마 돼요? 4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생기잖아 맞지? 실제 10이지 자 그래서 아 이거 하면 딱 맞아 들어가거나 넣으면 안 된다 했다 맞지? 그럼 다시 처음 들어가면 뭐 돼요 여기? 0 들어올 수 있죠? 얘 고정했다 맞지? 그럼 얘 0 들어오면 얼마? 1 또는 1 1에 들어온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묻는 거는 요서 여기까지 20
몇 가지가 6, 7, 8, 9, 10 이 놈이 지금 뭐다? 30번째 애다 이 말이잖아. 그래서 읽으면 어떻게 돼요? 643이 되거든요. 말이 이해됩니까? 자, 이게 앞에서 나열하는 그 사전식 배열하고 똑같은 케이스긴 한데 뒤에가 팩토리얼이 아니고 줄세를 막 줄세우는 게 아니고 뭐야? 순서가 있으니까 뒤에를 조합으로 풀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내용 하나도 없죠. 자, 43번. 다음 그림과 같이 직선 위에 5개와 4개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랬어요. 자, 그러면 삼각형 만들라고 하면 점 몇 개 골라야 돼? 3개 골라야 되죠. 맞지? 맞니?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죠? 이거 중에서 2개 고른 다음에 위에 중에 하나 고르고 또는 위에 중에서 2개 고르고 밑에 중에서 1개 골라도 되죠. 맞지? 그럼 정리합시다. 첫 번째, L1에서 몇 개를 선택하고 2개, L2에서 1개를 선택해도 삼각형은 됩니다. 맞죠? 맞니? 자, 정하면 어떻게 돼요? L1이 몇 개 있어요? 점이 5개 중에 2개 고르고 L2에서 1개 고르니까 41입니까? 맞니? 뭐 이거를 전체 경우에서 나머지 빼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이번에 1, 2, 2 구해봅시다. 그럼 여기가 10 곱하기 4니까 얼마 돼야 돼요? 40 됩니까? 두 번째, L1에서 몇 개 고르고 한 개 고르고 L2에서 두 개의 점을 골라서 삼각형을 만들어보자. 그러면 자, 위의 점에서 한 개 골라야 되니까 51입니까? 밑에 거에서 두 개 골라야 되니까 42죠. 맞니? 그럼 이거 몇 개 나와요? 5, 6에 30이죠. 맞지? 그래서 두 개 나올 수 있는 합은 총 몇 가지다? 70입니다. 70. 4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금 저 앞에 평면 위에 9개의 점이 있어요. 이 9개의 점에서 두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와 세 점을 곡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려. 자, 일단 두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도 구하기 편합니다. 자, 직선 만들어 봅시다. 직선은요, 총 몇 개? 9개의 점 중에서 몇 개 뽑으면 돼? 두 개 뽑으면 돼. 단, 이 문제가 조금 이제 꼬여 있는 게 뭐냐면 이거 두 점 이어서 직선 만든 거라, 이거 두 점 이어서 직선 만든 거라, 이거 두 점 이어서 직선 만든 거라 전부 다 뭐한데? 다 똑같은 직선이죠. 맞아요? 그러면 중복되는 거, 여기서 중복되는 거 다 날려버리면 되지. 맞지? 자, 직선이 중복되는 거는요, 한 직선상에 점이 3개 이상이 나오면 중복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 자, 직선 만들어보자. 여기에 중복되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나옵니다. 맞죠? 맞지? 그럼 여기 한 직선이 지금 점이 3개가 있기 때문에 3개 중에서 몇 개를 뽑는 경우? 2개를 뽑는 경우가 총 몇 개가 있다? 8개가 있다. 이걸 빼버리면 됩니다. 맞죠?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이렇게 빼버리면요, 내가 끄어놓은 직선은 없어져 버려요. 직선은 있어야 되잖아. 한 개는 있어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다시 뭐 해줘야 돼요? 8개는 더 해줘야 되죠. 자, 이 케이스가 삼각형에서는 안 나옵니다. 맞죠? 삼각형에서는 한 직선상의 점 3개 뽑는 경우가 삼각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요 케이스 삼각형일 때는 더하는 게 없어요. 직선일 때만 다시 더해줘야 돼요. 맞지? 자, 계산하면 90 얼마인데 98에 72, 2로 나누면 36. 38에 24 더하기 8입니까? 네. 계산하면 36이 12, 저24 빼면 12. 다음 얼마 돼 이거? 얼마 나와? 20 나옵니까? 네. 자, 이번에 나 정리해봅시다. 나. 나는요, 삼각형 찾는 거죠. 맞지? 자, 나는 삼각형 찾는 건데 삼각형은요, 총 일단 점 몇 개 중에서? 9개 중에서 몇 개의 점을 골라야 돼요? 3개의 점을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골랐다 치자. 그러면 여기에 삼각형이 안 되는 게 또 있죠. 어떤 경우? 한 직선상에서 3개 뽑는 경우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경우 해볼까요? 뭐? 똑같이 이런 직선이 몇 개 나와? 8개 나오나? 무슨만 뒤에 돼요? 그럼 얘는 뭐 하면 돼요? 3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경우죠. 한 직선에 점이 3개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몇 개 있다? 8개 있다. 빼버리면 되죠. 얘는 더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계산합시다. 계산하면 9C3은 얼마 나와요? 9, 8, 7, 3, 2, 1. 약분하면
얼마나? 84 됩니까? 네. 자, 빼기. 얘는 얼마인데 8입니까? 네. 계산하면? 76 나오나요? 네. 문제에서 말해요. 이 나오는 P와 Q의 값을 더하래요. 그래서 답은? 96입니다. 자, 48번. 정사각형 모양의 바둑돌이, 아, 진짜 바둑판 위에 16개 점이 있대요. 이들에서 꼭 3개 점 구해서 삼각형 구하는 거죠, 어차피. 그럼 일단 점이 총 몇 개 있어요? 모든 경우. 16개. 중에서 몇 개 뽑아내자? 3개 뽑아내자. 그러면 삼각형의 개수가 나옵니다. 근데 잘 제대로 해보면 실제로 한 직선상의 점 3개 뽑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를 빼줘야 되죠. 그럼 다시 4개짜리 어떻게 됐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나옵니까? 맞아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한 직선 뭐 해야 되지? 네? 저기 세 번째 거랑 세 번째 거 정 있는 거 두 개 더 있는데 네 개 점 네 개짜리 네 개짜리를 뽑으면 어떻게 돼요? 43입니까? 네 개 중에 세 개 뽑아야 되니까 맞지? 이러한 직선이 몇 개 나온다? 열 개 나옵니까? 네. 열 개 이거 뭐 해야 돼? 빼버려야 돼요 맞지? 또 있습니다. 근데 착각을 하는 게 한 직선상에 네 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세 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하나 둘 맞죠? 또 셋 넷 맞아 이해됩니까? 그럼 이 경우도 빼야 되죠. 뭐 한 직선상에 점이 세 개가 있는데 이 점 세 개 중에서 세 개를 뽑아내야 돼. 그런 직선이 네 마리. 계산합시다. 16, 14이 얼마인데요? 16, 15, 14, 3이 1이가? 맞니? 약분합시다. 이거 약분하면 7이가? 이걸 약분하면 얼마인데요? 5입니까? 16 곱하기 5하면 얼마 나와? 80? 7하면? 560 나옵니까? 자, 이거 4죠? 맞니? 이것도 4죠, 그냥? 맞지? 그럼 560에서 40 빼면 520 여기서 4 빼면 516 그래서 답은 3번이죠 49번 정팔각형의 세 꼭점을 이어서 삼각형을 만들 때 정팔각형과 어느 변도 공유하지 않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래요 맞지? 자 이렇게 나와버리면요 삼각형을 만들긴 만들어야 되죠 맞지? 그래서 공유하는 변을 빼버리면 됩니다 전체에서 그러면 일단 8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3개를 골랐어요 맞니? 그러면 안에 삼각형이 못 만들어지겠죠? 얘는 한 직선상에 점 3개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다 삼각형입니다 맞죠? 자 이 중에서 뺍니다 뭐를? 변을 공유하는 거 그러면 내가 일단 뭐 한다? 한 변을 공유하는 걸 뽑읍시다 자 한 변을 공유하는 경우부터 계산합시다 이 변을 공유한다라고 가정합시다 됐어요? 맞니? 그럼 네. 이 변을 공유하면 요렇게부터 생각하죠 이거 쓰면 안 돼요 이거 쓰면 어떻게 돼요 두 변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이 어떻게 됐어 전체에서 이거 두 개 양쪽 옆에 두 개 뺀 4를 빼면 되죠 그러니까 8 빼기 4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점이 맥각형이어도 상관없어요 알고 이해가 돼야 되죠 그려서 나오는 것만 보면 되는데 이게 안 그려져 있으면 너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맥N각형 나와도 마찬가지야 이거 두 개 한 변을 쓰는 거 전 두 개에다가 그 옆에 거는 자동 쓰면 안 돼요 그 또 두 개 빼야 되니까 4 빼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이 몇 개 나온다? 네 개 나온다는 거죠 맞아요? 네. 이해됩니까? 자 이거 지금 4 곱하기 자 그러면 이 변을 공유하는 게 몇 개 나왔다? 네 개 나왔다 그럼 이러한 변이 몇 개 나와? 8각형이니까 8개 나오죠 맞죠? 자, 또 뺍니다. 또 뭐 하자? 빼자. 뭐를? 두 변을 공유하는 경우. 자, 두 변을 공유하는 경우는요. 일단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그럼 삼각형이죠. 맞지? 일단 두 변을 공유하게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덩어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맞지? 단,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간다면 이걸 꼭점으로 봐도 되죠. 꼭지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러면 꼭지 밖에 몇 개 나와? 8개 나오죠
그래서 두 변을 공유하는 거와 한 변을 공유하는 걸 다 빼버리면 되죠. 그러면 8C3이 얼마 돼요? 8, 7, 6에서 6으로 나누니까 8, 7만 남잖아. 56. 56에서 얼마 빼고? 32 빼고 8 빼면 실제로 40 뺀 건가요? 그럼 답은 얼마 돼야 돼요? 16. 50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10개의 점으로 연결한 정식각형이 있는데요. 다음 조건을 만족해라. 가, 대각선의 개수예요. 대각선의 개수는 공식 알아놓으면 좋다 했죠. 맞니? 공식은 뭐였어요? 2분의 n, n-3. 또 되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이거는 이제 머리 쓰는 거죠. 얘는 뭐냐면, 각 점에서 끌 수 있는 게, 이제 nc죠. 총 n개 중에서 두 개를 빼면 되잖아, 맞지? 맞죠? n개 중에서 두 개를 뽑으면 되죠. 맞지? 그래서 nce. 뽑았는 것 중에서 대각선은 변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변 10개 빼면 되죠. 맞죠? 요렇게도 됩니다. 어느 걸 써도 상관없어요. 둘 다 알고 있으면 되고. 그러면 가는요, 쌤이 2분의 1로 정리합시다. 어차피 바로 계산되니까요. 집어넣으면 얼만데요? 맥각형이니 이거? 10. 그럼 10 곱하기 7입니까? 네. 맞죠? 계산하면 얼마 돼? 35. 그럼 일단 가는 끝났어요. 됩니까? 네. 자, 나는요, 세 꼭점을 띄어서 만든 삼각형 중에서 변을 공유하지 않는 거. 금방 했던 49번하고 똑같죠? 완전히 똑같네요, 맞죠? 그럼 얘 똑같이 만듭시다. 식각형 중에서 몇 개 뽑자? 세 개 뽑자. 아까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한 변을 공유하는 거는요, 네 개 빼면 된다 했어. 맞니?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다시 한 번 더 봐줄게요. 한 변을 공유하는 거는, 자, 요 점, 요 점, 요 점, 요점 빼니까 꼭점 몇 개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개 빼면 된다 했죠? 맞지? 그래서 여섯 개. 곱하기 이러한 변이 몇 개 나온다? 10개. 이번엔 두 변을 공유하는 거 빼자. 어차피 두 변을 공유하는 거는요, 이런 식으로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이걸 꼭지각으로 친다면 몇 덩어리 나온다? 10개. 이해됩니까? 계속합시다. 10C3하면 얼마인데요? 120. 배워놓으면 좋죠. 많이 나오는 숫자잖아. 맞지? 그 다음에 60 빼고 10도 빼래요. 그럼 얼마 돼? 50입니까, 이거? 네. 문제에서 이 두 마리 더하래요. 답은 85. 52번. 서로 평행한 다섯 개의 직선이 있어요. 근데 이 평행선을 만든다. 평행선 만드는 건 이제 쉽게 구하죠. 맞죠? 자, 평행 4변을 만드는 건 쉽게 구하죠. 근데 문제에서 뭘 드렸어? 어떤 평행 4변을 만들었더니 하필이면 그 평행 4변 안에 뭐가 있어야 돼? P가 있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P가 있으라면 평행 4변의 한 변은, 자, 이쪽을 왼쪽 오른쪽으로 따지면 왼쪽 변은 이거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맞죠? 그래서 얼마 돼요? 2C1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것도 이거 세 개, 이거 두 개 중에 하나가 돼야 되죠. 자, 이거 고르면 어떻게 돼요? EC1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거, 평행사변을 만들어서 하면 어차피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네 개밖에 안 나와요. 그 경우에 지금 잡은 거죠, 쌤이. 이해됩니까? 그 다음, 또 해봅시다. 위로 잡을 수 있는 거는요, 얘랑, 얘랑, 이놈이랑, 이놈. 이거 네 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죠. 맞나? 그 다음에 따로 계산하면 되잖아. 밑에 중에서 뭐 하면 돼? 한 개 고르면 되죠.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만들 수 있는 거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맞지? 실제로 내가 지금 숫자까지 다 얘기해서 답은 16 나왔지만 21 곱하기 21 곱하기 41 곱하기 이라면 끝난단 말이죠. 그래서 특정한 걸 포함하고 있으면 그 기준을 잡아놓고 문제 풀면 되죠. 맞지? 그래서 일단 답은 16입니다. 자, 55번 보면 이 안에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 여기서 나오는 것도 직각사각형도 됩니다. 쌤이 얘기하는 거는 직각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나 똑같은 케이스의 유형인데 어떻게 나오냐면 일단 원이 있어요. 맞지? 자, 원이 나오려면요, 일단 직각삼각형부터 봅시다. 이 안에 점이 여러 개 나오잖아. 근데 원의 성질 중에 하나가 원에 내접하고 있는 삼각형. 맞죠? 그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라면요, 무조건 한 변이 지름이어야 돼.
이미 예전에 비로소 알고 있지만 현 AB의 호 AB에 관한 중심각의 크기는 180이고요. 이거에 만들어지는 뭐는 원주각의 크기는 반이기 때문에 중3 2학기 때 배웠던 내용이죠. 반이기 때문에 무조건 90도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무조건 뭘 기준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지름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알겠니? 그러면 쌤, 얘는 또 무슨 케이스인데요? 사각형. 사각형은 뭐냐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름의 개수랑 그 지름에서 만들어지는 점의 개수를 곱하면 답입니다. 근데 얘는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이 조금 더 꼬여서 나온 문제인데요. 직사각형은 지름을 쓰면 만들면 안 되죠. 지름을 이용해서 만들면 안 돼요. 근데 직사각형이라는 거는 봐봐, 이 지름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돼야 돼요. 점들이 어차피 그래서 지름을 뽑는 케이스와 똑같아요. 자, 다르게 얘기하면 직사각형의 성질 중에서는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그럼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려면 봐봐, 내가 이렇게 하면 되죠. 얘의 지름이랑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려고 하면 전부 다 지름이 되면 돼. 맞죠? 지름 몇 개 고르면 돼? 두 개 고르면 되지. 자, 봐봐. 내가 지름을 이렇게 골랐어요. 지름이니까 이렇게는 안 됩니다. 맞죠? 자, 지름을 이렇게 골랐어요. 이거 고르면요, 이거 만들면 뭐 돼요? 무조건. 직사각형 됩니다. 무조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다르게 편하게 얘기하면 직사각형이라는 거는 변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푸는 방법이 두 개잖아. 지름 하나당 쌍으로 잡을 수 있는 거면 돼요. 얘랑 얘, 얘랑 얘 잡으면 뭐 이런 식으로 되죠. 이쪽은 내가 잡지 않아도 돼요. 무조건 자동이니까 뭐 이렇게 잡아도 되죠. 맞지? 지름 하나당 두 마리씩 나오네요. 그래서 아, 이 지름의 개수를 판단한 다음에 돌리면 되겠네. 맞지?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어떤 거? 지름이 이게 돼버리면 여기에도 이게 나오고. 맞죠?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계산하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지름을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 같으니까 지름의 개수를 대각선의 개수로 보면 돼. 그러니까 뭐냐면 자, 만약에 이 지름 하나 잡고 이 지름 하나 잡아도 대각선이 되죠. 그럼 직사각형 되지. 아까 얘기했던 직각삼각형하고 개념 똑같은 거야. 얘가 지름이 되면 얘는 무조건 직각이야. 얘도 무조건 직각이라고. 맞지? 두 대각선이 뭐가 되면 돼? 두 대각선이 뭐가 되면 돼? 지름이 되면 되지. 맞지? 자, 그러면 내가 말을 이제 바꿀게요. 그러면 쌤, 점이 몇 개 있는지 몰라. 점이 몇 개 있는지 모르는데 점 중에서 점 네 개를 골라서 직사각형을 찾는 게 아니고 지름이 몇 개인지만 판단하면 지름 중에서 두 개만 고르면 돼요. 그럼 다시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지름의 개수는 몇 개 나와요? 한 개. 이게 지금 몇 각형이야? 12각형이 지름 몇 개 나와요? 여섯 개 나오죠. 점 두 개씩 뽑아서 쓰면 한 쌍씩. 그러면 이 지름 몇 개 나온다? 여섯 개 나온다. 그 여섯 개 중에서요 두 개 뽑으면요 무조건 직사각형이죠. 왜요? 선생님, 이 지름이랑요 이 지름이랑 뽑았어요. 맞지? 그럼 꺼버리면 이거 지금 무조건 뭐 되거든요? 직사각형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름 6개 중에서 2개 고르는 케이스랑 똑같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네. 네, 이런 케이스도 이제 자기가 이해가 조금 돼야 됩니다. 이해되겠니? 56번 봅니다. 자, 이거는요 이제 너가 꼭 알아야 될 거고 실제로 함수 파트에 같이 나오는 문제죠. 함수에서도 이 문제가 나옵니다. 맞죠? 그러니까 봅니다. 꼭. 자,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맞지? 편하게 생각해. 함수의 개수는, 자, 마무리입니다. 함수는요, 기본적으로 X가 쏠 수 있는 개수가 한 개로 정해져 있어요. 내가 화살표 날릴 수 있는 데가 하나란 말이야. 맞지? 그래서 내가 몇 군데 중에 하나를 선택하냐만 보면 돼. 맞아요. 1이 쏠 수 있는 선택권은 몇 가지가 있어요? 다섯 가지. 그럼 2가 쏠 수 있는 선택권은요? 다섯 가지죠. 함수라고 했어요. 3이 쏠 수 있는 것도 다섯 가지입니다. 함수는 중복으로 쏴도 상관없어요. 함수는 마치 안 맞는 놈이 있어도 상관없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함수의 개수는요, 1이 쏠 수 있는 것도 다섯 개, 2가 쏠 수 있는 것도 다섯 개, 3이 쏠 수 있는 것도 다섯 개 해서 얼마나? 125대죠.
그 다음 두 번째 1대의 함수입니다. 1대의 함수는 뭔데요? 내가 쏜 놈은 딴 애가 쏘면 안 돼. 내가 3한테 화살표를 날리면 다른 놈이 3한테 화살표를 못 쓴단 말이야. 그러면 1이 쏠 수 있는 거 몇 개? 5개. 2가 쏠 수 있는 거는? 4개. 3이 쏠 수 있는 거는? 3개. 우리는 앞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함수 파트 할 때. 다음은 똑같을 거야, 당연히. 맞아요? 맞니? 일단 다음은 185가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언급했던 거는 이렇게 풀라는 거죠. 얘는 똑같습니다. 식을 이렇게 정리하라는 말인데. 이거는 원래대로라면 이것도 순열이 있어요. 중복 순열이나 수열이 있거든요. 근데 너가 지금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표시하는 것 뿐이고. 얘는요, 5P3이죠. 5개 중에 3개 골라서 줄 세워라. 맞죠? 뭐 이런 개념인데, 어느 걸로 풀어도 상관없고, 뭐 애초에 함수 파트 개념하고 잘못하면 위처럼 풀으면 됩니다. 됐죠? 자, 58번. 집합이 1, 2, 3, 4, 5가 있는데, X에서 X로 정의된대요. 맞죠? 근데 1은 1한테 절대 쏘면 안 되고, 5는 5한테 절대 쏘면 안 돼요. 이렇게 나와버리면 조금 막연하잖아, 맞지? 1이 2한테 쏠 경우, 1이 3한테 쏠 경우 다 구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 얘는 모든 함수의 개수에서, 모든 경우에서 뺍니다. 뭐를? F1이 누가 쏘는 경우? 1한테 쏘는 경우를 뺍니다. 됐니? 이해돼요? 그리고 또 뺍니다. F5가 5한테 쏘는 경우도 빼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F1이 1한테 쏘는 경우를 빼는데 F5는 5한테 안 쏠 수도 있죠. 나는 지금 F1이 1 쏘는 경우 F5가 5 쏘는 경우를 묻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복인 경우 뭐 F1이 1한테 쏘면서 F5가 5한테 쏘는 경우도 여기 두 개 나와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둘 다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F1은 1이라는 조건 안에 F5가 5라는 조건도 있을 거고, F5가 5라는 조건 안에 F1이 1이라는 조건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나오죠, 이거는. 그래서 이걸 빼주면 돼요. 더해주면 되죠, 다시. 마지막에. 맞죠? 자, 계산합시다. 모든 경우는 얼마인데요? 함수의 개수입니다. 함수의 개수. 1대1 대응이구나. 그럼 1대1 대응인 개수가 모든 경우죠. 맞지? 얼마 나와요? 5팩토리얼입니다. 5팩토리얼. 5, 4, 3, 2, 1. 맞죠? 120. 그래서 자, F1이 1한테 쏜대요. 생각해봅시다. 1, 2, 3, 4, 5인데요. 여기 1, 2, 3, 4, 5가 있어요. 문제에서 X에 1 집어넣었더니 뭐 나왔다? 1로 갔다. 이 경우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팩토리얼이죠. 맞니? 마찬가지 얘도 4팩토리얼이겠네. 1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거니까? 5가 쏜 거니까. 맞죠? 자, 그 다음 1하고 5가 다 자기 자신 쏘고 있을 때 경우는 뭐까지 나와요? 3팩토리얼로 하잖아. 따라서 얘는 더해주면 되죠. 계산하면요, 120에서 24 빼기 24 더하기 6이죠. 맞지? 120에서 48 빼고 더하기 6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42죠? 그리고 42 빼면 얼마 나와요? 76이가, 78이가 그럼 답 몇 번데요? 3번. 됐어요? 61번 보면요, X가 1, 2, 3, 4, 5, 6이야. 자, 1, 2, 3, 4, 5, 6. 그 다음에 Y는요, 1, 2, 3, 4, 5, 6, 7, 8, 9, 10까지 있죠. 맞지? 이게 X라는 집단이고, 이게 Y라는 집단인데, 지금 문제에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 F라고 했거든요. 됐니? 자, 이제 문제에서 봅니다. X의 값이 크면 클수록 Y의 값은 어떻게 된다? 작아집니다. 그러면 잘 봐. 그리고 문제에서 F3은 무조건 뭐보다? 7. 7보다 크거나 같다 했죠. 그러면 F3이 7이로 7로 가는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됐어요? 자, 그럼 첫 번째 F3이 7이 되는 케이스. F3이 7이라면요, 3은 이미 7로 날렸어요. 맞니? 3은 이미 7로 날렸어. 그러면 정리할 때 어떻게 해요? 자, X의 값이 클수록 Y의 값은 작다 했으니까 요놈 세 마리는 여기 안으로 쌓아야 되죠. 1로 쌓아야 되잖아, 맞지? 맞니? 근데 이거의 순서가 정해져 있어, 없어 지금? 있잖아. X가 클수록 Y 값이 작다고. 그러면 내가 얘가 얘 쏘는 경우, 얘가 얘 쏘는 경우 이렇게 정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 중에서 몇 개 골라라. 세 개 고르면 되죠. 그러면 작은 순서는 만약에 내가 2, 3, 5 골랐으면 2는 누가 샀을 거니까? 6이 샀겠죠. X가 클수록 Y값이 작다 했으니까. 맞니? 그럼 6개만 골라주라는 말이죠. 그럼 얼마 돼? 6, 시, 3입니까? 맞지? 6개 중에 3개 곱하기. 그 다음에 얘는 쏠 수 있는 경우가 어디로 가? 1로 가죠. 무슨 말 이해됩니까? 정리되겠어요? 지금 문제 쏘는 경우가, 아, 얘가 쏠 수 있는 경우는 요거 3개 중에서 몇 개 고른 거와 똑같다. 2개 고른 거와 똑같다. 그럼 얼마 돼요? 32. 됐어요?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60. 60 나오나? 15, 6. 아, 15, 4. 아닌데? 아, 20. 쌤도 잘못했구나. 20. 하고, 3. 60 나오죠? 아니, 두 번째 옵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케이스. F3이 누가 될 수도 있어요? 8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요거 살짝 바꿔서, 5번에 얘가 누구한테 간다? 8로 간다. 맞니? 그럼 다시 F3이 8로 가게 되면요. 자, 봐. 4, 5, 6은 어디에서 선택할 수 있어? 1, 2, 3, 4, 5, 6, 7에서 선택할 수 있지. 맞지? 그럼 7개 중에 몇 개 뽑아내자? 3개 뽑아냅시다. 맞아요. 그 다음에 1, 2는 똑같이 그냥 할게요. 그냥 1, 2는 몇 개 중에서? 두 개 중에서 두 개 골라내는 거죠. 당연히 하나밖에 없습니다. 맞죠? 1이 무조건 14겠죠. 2가 9소고 그 방법밖에 없죠. 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30. 35 나옵니까? 맞죠? 자,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안 되겠지만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자, 요거는 지울까요? F3이 뭐가 돼버리면? 얼마? 9가 돼버리면, F3이 9로 와버리면 1, 2가 쏠 자리가 없어져 버려요. 한가밖에 비어있지 않기 때문에. 맞지? 그래서 9 또는 10인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언급하는 이거에 대한 개수는 다음 몇 개예요? 95. 이렇게 나옵니다. 62번. 체력 단련장에서 사용하는 운동기구에는 그림과 같이 운동 관련 정보 화면이 3개가 있어요. 근데 한 화면에는 최소 한 가지, 최대 두 가지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뭐 칼로리 나오고 여기에 움직인 거리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맞지? 자, 화면이 두 가지 또는 하나만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다섯 가지 정보인 속도, 거리, 시간, 심장 박동수, 칼로리 소모량 뭐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구해보세요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일단 내가 판단부터 해야 된다. 맞지? 자, 다섯 개를요 나눠 집어넣어야 돼. 맞지? 다섯 개를 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나눠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다섯 개를 쪼갭시다. 어떻게? 두 개, 두 개, 두 개, 아니 한 개 이렇게 나누는 경우밖에 없어요. 1이 두 개 들어가버리면 나머지가 3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맞죠? 자, 그래서 아, 얘는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구나. 그럼 일단 쪼개기부터 합시다. 오케이? 얘 쪼갭시다. 쪼개면 어떻게 돼요? 다섯 개 중에서 뭐 하면 세 개, 두 개를 골라서 얘들끼리 묶어놓고 덩어리 정보를 맞지? 여기 두 개, 두 개, 한 개의 정보를 놔둘 거야. 그리고 이걸 또 여기 집어넣을 때 순서가 또 있겠죠? 자, 다섯 개 중에 두 개 뽑아서 여기 묶어놨어.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또 몇 개?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뽑았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넣었죠? 그 다음에 한 개 중에 한 개를 뽑았어요. 맞지? 맞니? 이제 뭐 하자? 쌤, 얘들 두 개가 똑같잖아. 이거 모양이 똑같지? 이거 두 개. 그냥 2, 2잖아, 지금 봤을 때. 그래서 이거 순서도 쪼개야 돼요. 그래서 얼마 한다? 이 100분의 1로 나눕니다. 맞니? 이제 그럼 이거 다 나눠놓은 케이스지. 얘들 이제 뭐 하자? 여기에 집어넣으면 되지. 맞지? 근데 이거는 모양이 전부 다 위치가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순서가 있죠? 그럼 뭐 하면 돼요, 이거? 3패턴을 줄서기 하면 되죠. 이해됩니까? 계산 한번 해봅시다. 얘 얼만데요? 10. 얘는 3. 얘는 1. 얘는 2분의 1. 얘는 6이가. 이거 약분하면 3이니까. 답 얼마 나와요? 90. 얼마? 90.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됐습니까?